XSFM입니다. IDWK 모두가 느낌표 찍는 일에 한참 열을 올릴 때가 되어서야 쉼표가 가진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 없는 주장에는 참 뜻이 없지요. 이것이 우리가 문학작품에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작은 쉼표 안에도 격동하는 대륙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펄펄 뛰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넷째 주 금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뭐 오늘 하루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이 댈러스와 오스틴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 중에서 댈러스 오스틴? 텍사스 아니에요?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분리독립운동 조심하시고요. 아, 그 분리독립 반대요 거기도? 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일부. 텍사스가 좀 그런 게 있죠. 텍사스가 원래 그 텍사스 공화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화당국. 근데 그 텍사스가 빠지면요. 네. 예, 민주당은 영생해요. 미국에서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이 다른 뜻이 아니라 민주당이 공화당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죠. 이건 농담이 아니죠. 네. 네. 아니, 근데 텍사스 빠지면 다시 균형이 맞춰져요. 다른 데가 또 빠진다고.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네. 모르겠네요. 근데 그 텍사스 오스틴하고 네. 오스틴 파워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모든 운영 체제와 모든 접근 방식을 통해서 XSFM을 들어주시고 계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책임 프로듀서 유현수입니다. 이용 상임 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용 이셀프. 마지막을 확인했더니 내가 맞더라. 따라서 본질로 돌아왔어. 예, 네. 웬만한 사이트들은 내 신분을 함부로 확인하러 늘지 마라.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 자기소개입니다. 예. 그 사이에 XSFM은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지난 9월 한 달간, 8월 한 달간 꾸준히 밤 10시, 11시만 되면은 다운로드가 모든 곳이 다 안 되기 시작했어요. 네. 아, 한국 시간 기준? 네. 예. 몇몇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조언도 해주시고 막 그러셨는데, 기술적인 조언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서버의 용량을 늘리는 가장 큰 힘은 돈이죠. 그리고 야, 뭐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상품을 뭐 더 늘리고,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 서버 관리해주는 거기서는요, 저희들이 더 살 수 있는 상위 사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돈이 생길 때마다 웹 트래픽을 1기가씩, 500메가씩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힘 닿는 데까지 늘렸더니, 이제는 아무리 많이 들으셔도 이제 11시쯤에 끊기고, 보통은 잘 안 끊기게 됐습니다. 예. 막 그 트래픽 폭주로 접속 차단, 이런 일은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11시 40분에 팟캐스트 찾으시는 분이 12시까지 안 깨 계시겠습니까? 아이, 뭐, 팟캐스트 그렇게 시급한 걸 다루지 않습니다. 네. CNN을 보시고요. 아,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아,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요. 예. 서버가 터지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호진의 파파이스도요. 예. 아, 근데 그게 막상. 네. 딱 들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되면 무지 답답해요. 그런가요? 맞아. 막상. 딱 클릭을 했는데 안 돼. 막 이런 막 부들부들 떨린다니까. 막상 잘 되면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잘 되면 안 되면서 안 되면 막 듣고 싶어진다고. 아, 나 저번에 애플, 그 아이폰 6 할 때. 네. 그 그냥 오프닝만 보고 자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봐지니까 그거 끝까지 보게 되대. 고집이 생겨가지고. 잘 나오면 그냥 잤을 텐데. 네. 잘 나오면 그냥 잤을 텐데. 아, 화질이 다 잘 나왔으면은. 네. 잘 나오고. 잘 텐데. 안 끊기고 의문의 중국어가 안 나왔으면. 저 중국어 언제 그만하지? 이러면서 네. 안 자고 버티고. 네. 아. 그랬을 텐데. 네.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은 청취자를 애태우는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돈이 없을 뿐입니다. 네. 네. 돈이 없어 애가 타는 중이죠. 네. 하여간 몇 기가 더 늘려놨더니 네. 당분간은 잘 버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정 안 되면 30분만 참아주시라. 광고. 금요일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 대리운전, 스테픈 울프 제뉴인 레더, 도서출판 온우주, 이비즈니스 엘리트, 필로비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스테픈 울프 제뉴인 레더. IT 파트너를 찾는 기업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IT 전략은 무엇인지, 웹과 모바일은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필로비즈를 만나보세요. 95년부터 다양한 플랫폼으로 여러 나라에서 웹 한 길만을 걸어온 경험과 노하우로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함께 고민합니다. 웹과 IT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필로비즈를 떠올려주세요. 당신의 고민이 저희의 일상입니다. 광고 생활해요. 광고와 생활. XSFM 최초로 B2B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기업 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죠. 네. 어, IT 전 무슨 솔루션으로 대체? IT 전략 컨설팅, 웹과 네. 모바일 개발. 네. 이런 걸 한답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17년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 해오고 있는 웹 에이전시 필로비즈입니다. 예. UMC는 자기가 광고를 만들어 놓고도 뭐 하는 회사인지 아직 모르겠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돈 많은 기업인 및, 돈 많은 기업인 밑에서 관리자 역할 하는 분들 및, 네. 그냥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개인 여러분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 B2B 광고가, 네. 우리 매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네.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일단 제 최초의 결론은, 예. 틀린 솔루션이다. 잘못된 솔루션이다. 뭔가 방향이 틀렸다. 네. 예.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서 한 회사예요. 근데도 우리 방송에 광고해야겠다는 솔루션을 내는 거 보면 믿을 수 없다. 경력이 의심스럽다. 네. 아니면 아주 돈이 많다. 아, 그럼 믿을 수 있네. 갑자기. 예. 네. 예. 근데 이 모든 일은 네. 우리가 그 신인류연대기를 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내 공덕인 것 같아. 예. 물뚝심송 상인공원께서 어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항생제 투여를 많이 받으셔가지고요. 네. 약간 하이한 상태로 방송을 하는. 네. I'm high! 이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방금 전에. 네. 그래서 오늘 다른 때와 달리 이 썩은 개그가 웃길 수도 있어요. 아. 기대해 주세요. 평소와 다르게. 네. 네. 이게 너무 처음부터 되게 너무너무 유명한 이름이 아닌 이상 광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하만군 기업 AKG. AKG 같은 케이스가 아닌 이상 하만 오디오 기기 뭐 협동조합이야. 그렇습니다. 예. 토종 기업이네. 하만 오협. 예. 네.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 그 기업의 이름을 알리고 기업의 이름을 그 사람들 귀에 익숙하게 만드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필로비즈 이 회사는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방금 이용이 중고교생들이 이 방송을 많이 듣는다. 생각보다 의외로 네 이상하죠. 이분들이 다 자랄 때까지 꾸준히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중고생들이 자라서 취업을 해가지고 아니면 창업을 해서 크게 성공할 때까지 크게 성공해가지고 아 이제 그 IT 솔루션이 필요하겠어. 웹 마케팅을 좀 해볼까라는 결정을 할 때까지 프로구단들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한 20년은 해야 야구 좀 했다. 잘하는 아이들이 축구 좀 했다. 좀 이제 팬들이 골수 팬딩이라는 게 생기고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광고 이야기 외에도 공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요? 네. 오늘의 94B회가 업데이트되고 이틀이 지나면 그것은 알기 싫다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지 딱 2년이 됩니다. 두 달만 하고 말 생각이었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옳거니?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10회만 더 하고 그만두려던 그 알실이 100회를 맞습니다. 네. 100회가 되면 100회 기념으로 한 주만 쉬겠습니다. 네. 예, 아예 그냥 논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놀겠습니다. 저희는 취재와 대본을 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 100회 공개방송, 더 홀 Q&A, UPD, 이용수석, 물뚝고문, 마사오 경제팀 기동 취재반 만화가 네 사람이 궁금하신 점이 있었다면 네 사람이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사람에게 네.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질문거리를 하나 가득 안고 저희를 만나러 와주십시오. 2014년 10월 19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66 벙커원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청취자와 함께 그간 쌓인 대화를 나눌 그것은 알기 싫다 100회 공개방송 더홀 Q&A
여러분께 드릴 선물은 지금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 질문뿐 아니라 사전 질문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메일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가급적 안 받습니다. 너무 직접 와주세요. 네. 너무 사적인 건 좀. 아까 그러니까 뭘 던지셔도 돼요. 뭘 던지셔도 돼요. 어차피 맞아. 네, 편집 되면 되니까요. 맞아. 근데 신기한 거.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답은 우리가 뭐 네. 하고 싶은 것만. 10월 19일이고요. 일요일에 장소를 구하는데 다 실패하면 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 네. 딴지 그룹에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안면 몰수하고요. 제일 만만한 곳이니까. 네, 그래서 벙커원으로 오랜만에 돌아가서. 네, 벙커원 행사팀들과 놀려고요. 시간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그때 아마 저녁 시간 전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3시에 시작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했던 공개 방송이 우리가 아마 5월 정도였던, 4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가요? 네, 그때 한 3시간 했을 거예요. 네, 그 정도, 그거보다 길 순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날 뭐 숨겨진 깜짝쇼 같은 거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체질이 안 맞아. 네, 사무실이 너무 더, 그, 공개방송 장소가 너무 더워서, 마사오 기동 취재반장이 옷을 벗지 않는 이상, 충격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아, 그러면 저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 네. 노약자와 임산부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상평전. 얼음과 불의 잉해. 제 5화. 마텔, 리드, 카스타크, 볼튼, 몰몬트, 툴리, 프레이, 클레, 게인, 페인, 아린, 타스, 티렐, 그레이조이, 리틀 핑거, 바리스, 시리오 포렐, 칼드로고, 다보스, 시워스, 씨, 세밀, 탈리, 만슬레이더, 이그리트, 크레스터.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이 긴 이름 중에 그래 상당수를 소화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예. 한 절반 했습니다. 놀랍게 많이 소화했어요. 네. 네. 이, 저, 맥스 페인의 조상 가문까지 네. 이야기를 해서. 한 절반 얘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별로 AS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뚝심송 상인 고문이 앉아있습니다. 피드백이 돌아온 내용들은 대부분. 네. 역시 그, 청취자 또는 그, 얼음과 불의 노래 혹은 왕자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잡가문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다 그냥 피드백이 도대체 스타크는 언제 하냐. 스타크는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끝에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언제 하냐. 아, 예. 자꾸 다급하게 오시면 안 할 거예요. 아이언맨 4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스타크 가문의 계통이 쭉 내려와서 토니 스타크까지 올 때까지. 그렇습니다. 토니 스타크까지. 근데 사실 이 잡가문 및 등장 캐릭터를 설명하는 이유는 일단 이것,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이 이후에 진행될 얘기가 말이 되거든요. 네, 예. 네. 그 사실 그 이 가문 설명하는 게 사전 작업입니다, 사전 작업. 네네네. UMC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네. 아직 본론은 시작하지도 않았다라는 뜻이죠. 제가 관련은 뭘 좋아하겠습니까? 본론은 시작도 안 했다. 예. 뭐, 일단 그 아린 가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인 다음에 아린 가문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아린 가문은 동부에 위치한 가문이고요. 그 하늘색 바탕에 하얀 달과 매를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달과 매요? 예, 달과 매. 그리고 그 모토가 As high as honor. 명예만큼 높은? 예. 근데 이게, 원래 이 가문 집안 자체가 좀 높아요. 그래요? 높은 게 물리적으로 높습니다. 아, 성 자체가 아주 높은 봉우리 위에 아슬아슬하게 지어져 있고. 아, 벼랑에 지어져 있죠? 예. 올라가려면 한참 걸린다. 원작 소설에 보면은, 예. 거기를 못 올라가서 그 성에 못 가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귀족들이 오면 나귀를 타고 주로 올라가죠. 말은 못 올라가면 됩니다. 이 벼랑, 그, 막, 그 계단 같은 길을 막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네. 이 여기는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인 거죠. 접근 자체가 힘드니까. 네. 그런데는 염소들이 잘 올라가더라고요. 예, 염소들이 많이 기르고 막 그래요. 막 80도의 비탈길에 이렇게 염소가 이렇게 서가지고 소금알 타 먹고 있느냐. 뭐 아이벡스인가? 그 네. 산양. 산양. 예, 산양이 그 진짜 보기엔 절벽 같은데 네. 그 중간에 딱 서 있는 모습 같은 거. 보면은 예. 저 새끼 어떻게 서 있지? 이렇게 궁금하다 보게 보면은 막 뛰어다니죠. 거기 저기서 네. 어떻게 올라갔지? 어떻게 내려오지? 막 뭐. 가끔 기대서 자는 듯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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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편해 보이는 네. 네. 그런 곳에 있는 성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성에 있는 감옥이 한번 묘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예, 감옥에
티리온 라니스터가 그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그 네. 감옥 한쪽 벽이 없어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됩니다. 아. 뻥 뚫려 있어요. 아하. 근데 티리온 라니스터 이렇게 무서워서 살금살금 가서 쑥 내려다보면 바닥이 한 몇백 미터 되는 절벽이에요. 예. 근데 이제 소설의 묘사에 보면은 그 감옥의 바닥이 약간 기울어 있는 겁니다. 어허. 바깥쪽으로 기울어 있는 겁니다. 아, 공놀이 잘못하다가. 그 자다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배수는 기가 막히게 잘 되겠네. 네. 아, 그렇게 뻥 뚫려 있으면 화장실도 필요 없네요. 네. 아니다, 화장실은 필요하다. 거기서 또 무슨 일이 할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이 성의 메인 홀, 모든 성은 메인 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홀 한 가운데 그 문이 하나 있어요. 바닥에. 바닥에. 예. 네. 그 바닥에 문이 바닥 밑으로 뻥 뚫려 있는 건데. 네. 거기도 역시 몇백 미터 되는데. 야, 실로 그 감옥을 설계한 사람은 애스홀이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당이 보이면은. 네. 판결을 내린 다음에 글로 밀어넣는 거예요. 아. 뭐, This is Sparta,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그렇죠. 미토 스파르탄즈에 나오는. 예, 스파르타. 예. 한 수십 명을 쓸어 넣는데. 계속 발로 차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그 드라마에서 그 구멍을 보고. 예. 엉뚱하게도. 멤피스 벨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예. 멤피스 벨, 그 뭐, 저 2차 대전 배경으로. 비행기 나오고 막 그런 거. 거기서 예. 이제 그, 뭐지. 네. 그 폭격기의 하단에 있던 터렛이 네. 공격당해가지고 뻥 뚫리게 되거든요. 떨어지면서 뻥 뚫려가지고 사람이 떨어질 뻔한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아하. 뭐 그 뚫려 있는 구멍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저는 제가 공수훈련 받던 장면이 떠올라요. 공수훈련 받으셨어요? 그거 안 하면 전출돼야 돼요. 그쪽 필수잖아요. 아 그렇구나. 워너브라더스 캐릭터가 느끼는 기분 있죠. 아 다. 난 서 있는 것 같은데 바닥이 없는. 그 한참 서가지고 바둥바둥 하다가 갑자기 슝 떨어지는. 네, 네. 예. 오잉? 하면 슝 떨어지거든요, 진짜. 아 그렇구나. 네. 점프 몇 번 하셨어요? 네 번 해야 합격합니다. 아, 그 기본 코스가 네 번. 수료됩니다. 예. 네. 재밌잖아요. 아니에요. 한 번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일 신기한 사람들이 그 특전 교육단의 예. 그 교관들이었어요. 20년 동안 그걸 하시다 보니까. 그 날이면 날마다 하는 거죠. 그 어디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뭐, 헬리본이에요? 아니면? 아, 저 에어본도 있고, 예. 헬리콥터본도 있고, 예. 이런 얘기 길게 했잖아. 그 제일 무서운 건 열기구예요. 기구죠, 기구. 아, 진짜. 왜냐면, 비행기는 날아가니까 예. 내가 그 땅에서 이렇게 저 점점 올라가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열기구는 1초에 1m씩 천천히 올라가요. 아, 엘리베이터처럼? 예. 슬금슬금슬금 멀어지는 거죠.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건물은 없고 밑에 판때기 하나만 있는 거죠. 와 재밌겠다. 짜릿짜릿하게. 2m 곱하기 1m에 판때기가 있어요. 네. 아, 네. 이 아린족은 참 힘들겠다. 예, 그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형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을 날개 만든다. 아. 떨어지면 날. 나쁘다니까. 그 어린 왕이 있어요. 어린 왕이 있는데. 네. 애들처럼 굴면서. 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날개 만들어. 날개 만들어. 메이크업을 안 해. 뭐 이런다고. 예. 아. 좀 난감한 집안입니다. 맞습니다. 네. 영주, 이 성의 영주는 이제 드라마 시점에서 네. 영주는 존 아린이고요. 네. 존 아린은 이제 바라테온의 아, 어린 놈이? 아니. 그 드라마에서는 네. 발라 목 울려진 상태로 처음 첫 출연하는 그 존 아린. 네 번째 드는 것 같네. 네, 죄송합니다. 출연하자마자. 네. 했을 때 이미 이제 시체로 나오는 역할. 아, 그러니까 드라마가. 캐릭터로. 드라마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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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존 아린의 부인이 얘기했다시피 그 리사 아린인데 드라마에서는 리사가 아니라 라이사라고 발음이 나오죠. 네. 그 리사 아린은 툴리 출신이고요. 툴리 네. 출신이면 그 에다드와 결혼한 캐틀린 스타크와 자매지간이죠. 네. 캐틀린 스타크의 또 여동생인 거예요. 그 라이사 툴리, 캐틀린 툴리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근데 그 라이사 툴리가 존 아린과의 사이에서 낳은 로버트 아린이라는 어린애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어린애가 아까 얘기한 그 어린 왕이에요. 사람들 날개 만드는 걸 좋아하는. 네. 네. 근데 이게 라이사 아린이 성격이 좀 불안정해요. 불안정해가지고 애를 이상하게 좀 잘못 키웠어. 그러니 사람 죽이는 걸 예. 좋아하는 애가 됐겠죠. 애가 영 좀 불안하고 시원찮아요. 네. 그 소설과 드라마에서 한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으로 나오는데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왕좌에 앉아가지고 엄마한테 안겨서 예.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네. 네. 그 나이에. 네. 몇 살인데요? 충격적이죠, 그 장면도. 7살 된 애가 말도 다 하고 막. 7살보다 더 많아 보이지 않아요? 한 10살은 돼 보이죠. 드라마에서 한 10살 돼 보이게 나오죠. 네. 원래 극중 설정은 7살인가 그렇거든요. 그 아린 가문의 그 성에 있는 다른 그 귀족들 있잖아요. 예, 예. 다 걱정을 합니다.
어서 저 폐하께서 좀 건강한 남자가 되어야 할 텐데 뭐 이런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특징은 뭐 그냥 그 정도고요. 그러니까 뭐가 거참. 네. 근데 이제 이게 네. 사방에 연관이 돼요. 이 소리가. 아, 예, 예. 모유 수유 기간이 좀 길더라. 네, 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징은 다른 모든 가문 중에서 네. 자신들이 그 안달족, 네. 안달족의 가장 정통파 혈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도 주장해야 할 건덕진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 이게 약간 B급 가문인데 B급 중에서 원래 퍼스트맨 가문이 A급 가문이잖아요. 예. 안달은 B급이고. 네. 근데 얘들은 B급 중에서 우리가 제일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도. 네. 뭐 이런 가문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예. 어떤 자부심을 만드는 약간 거짓이 섞인 뭔가 레토릭이라도 만들어내려고 모든 가문이. 이게 전 세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다 그렇잖아요. 그 네, 우리나라 그렇죠. 문 중에 그 최근에 하다못해 그 명량의 배설 장군이 이상하게 나왔다고 소송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관람객 1,7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한국 영화 사상 최고 흥행을 기록한 영화 명량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영화에는 배설 장군이 거북선을 불태우고 홀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제작진을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경주 배 씨의 성산파 서한문 중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리는 등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그 소송하는 것도 사실 웃기긴 한데 네.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영화가 분명히 고증을 엄청 정확하게 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정확하게 했다. 네, 그런데 정확하게 했다는 인터뷰 다음에 네. 조선시대 갑옷과 모양은 다르지만 더 예뻐서 이런 장식을 넣었어요. 이런 인터뷰가 있고. 진짜요? 저 영화 보진 않았는데 그럼 거기 그 중에 이순신은 토니 스타크 옷 입고 있어요? 옷이 다르죠. 일단 그 이순신 장군도 보관돼 있는 것 자체가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네. 영화에선 검은색으로 나오죠. 진짜요? 예. 와, 근데 그 얘기 길게 하면 얘기가 엄청 길어집니다. 엄청 길어지죠. 네. 배설 장군도 그 저 영화를 안 봤는데 네. 영화에서 그려진 게 거짓말이 맞아요. 잘못 나왔어요. 예. 예, 잘못 나온 건 맞죠. 네. 그렇다고 해서 조선왕조실록과 난중일기에 엄연히 나오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써놓고 네. 고증을 철저히 했다고 마케팅을 했네요. 아, 그 두 가지가 다 웃음네요. 예, 양쪽이 예. 다 웃음. 고증을 철저히 했다고 했는데 고증 별로 안 했고 예. 그 다음에 예. 영화에다 대고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죠. 소송 걸고. 예. 이게 분명 우리나라 법조항에 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긴 있거든요.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너무 오래전이다. 한 30년 전에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 400 몇십 년. 그러면 사자의 사망자의 수가 예. 국민의 수보다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예, 되게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네요. 어떻게든 법을 어길 수 있네. 아무 말을 못하죠 그러면. 그러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타스 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야지. 예. 할 거 많아요 오늘. 예. 타스 가문은 이제 그 바라테온 가문의 기수 가문인데요. 네. 사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 타스라는 섬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가문이고. 네. 섬 예. 이 섬 바다에 있는 섬이죠. 바다에 있는 섬이죠. 아, 네. 거긴 뭐 대부분 내륙에 있는 섬 몇 개 빼고는 다 네. 바다에 있는 네. 섬이죠. 섬 주변의 바다가 굉장히 푸른 사파이어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사파이어의 타스 뭐 이렇게 불려집니다. 관광지겠네요. 그 웨스테로스는 관광산업은 별로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관광산업은 별로 안 된 것 같다. 몰디브 느낌.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사파이어의 타스라는 말을 네. 못 배운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타스에는 진짜 사파이어가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이걸 이용해서 제이미 라니스터가 산적들을 속이는 장면이 있어요. 타스 가문을 언급하는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 타스 가문 출신의 브리엔이라는 기사 때문입니다. 네. 타스 가문에 다른 사람이 나오나요? 브리엔밖에 안 나와요. 그죠? 예. 브리엔밖에 안 나와요. 브리엔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이기 때문에 그 브리엔을 설명하기 위해서 타스 가문을 언급하는 거죠. 이 캐릭터도 굉장히 그 독특한 캐릭터죠. 캐릭터입니다. 그냥.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걸로 치면은 서세이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죠. 근데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맥락이 좀 다르죠. 그 발현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네. 아, 그래요? 예, 서세이는 뭐 음모와 권력이나 뭐 이런 걸 아주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타스의 브리엔은 진짜 기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세이가 그러니까 내가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열폭으로 발산하는 캐릭터라면 이 브리엔은 그 칼로 남자들을 찔러 죽이면서 진짜 그 무력으로 남자를 제압하고자 하는 네. 그 실제로 신체 조건도 키도 굉장히 크고 네. 극중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소설에도 나옵니다. 네, 예. 배우가 그 여자 배우가
키가 190인가 그렇대요. 예. 근데 그 다른 옛날 이제 정말 역사를 얘기해서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여성이 그렇게 힘이 너무 세고 훌륭한 무장이면 예. 정말이지 그 자기 성 정체성을 숨기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성 정체성이 여자라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놓고 여자라는 걸 부인하지 않는데 네. 잘 어우는 과정에 남자 기사들 자기를 멸시하던 네. 성적으로 멸시하던 아, 예. 못생겼다 뭐 덩치만 크다 암소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멸시를 하거든요. 네. 그런 남자들을 다 무력으로 무찌르고 밟고 올라갑니다. 네, 뭘로 멸시를 예. 당했어도 예, 예. 편안하게 족치겠죠. 예. 예. 그런 본인이 훌륭한 부장이면.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성격상으로 삐뚤어지지 않고 예. 굉장히 그 충직하고 명예를 소중히 하는 스타일의 진짜 기사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잘할 기회가 주어지면 해소가 되죠. 그 사람은 안 망가져요. 해소가 돼.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네. 그 여자는 기사가 될 수 없잖아요. 원칙은 그렇죠. 네, 예. 원칙적으로 기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브리엔도 원칙적으로 기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FM 기사 짓을 하고 다니죠. 아, 네, 네. 여기 약자를 보호하고 뭐 이런 거.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모든 기사 중에서 네. 가장 기사답게 행동을 합니다. 네. 되게 특이하죠. 그 무력 순위가 어느 정도냐면은 네. 제이미 라니스터하고 진검 승부를 한번 벌입니다. 네. 네. 승부가 결론은 나지 않아요. 서로 죽이거나 그러지 않는데 네. 제이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네. 겉으로는 막 놀리죠. 네가 여잔데면 나한테 상대가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전성기였을 때 전력을 다해서 싸운다 하더라도 승부를 장담할 수 없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은 그렇게 나와요. 예, 예. 드라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 최강자들을 그 최소한 두 명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소한 두 명을 이기는데 이길 때 그 상대방이 부상을 입거나 굉장히 지친 상태인 걸로 나와요. 예. 전력을 다해 쌌을 때 누가 진짜로 이길지를 이렇게 애매하게 남겨놓는. 애매하게 처리를 하죠. 예. 블러 처리하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충직한 기사이기 때문에 네. 자꾸 임무가 부여됩니다. 아,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순진하고 충직하게 하다가 뒤통수를 맞고. 아, FM대로 하다가. 네, FM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가장 고생하는 캐릭터죠. 그, 진짜 다니면서, 산지서방에 다니면서 가장 개고생을 많이 하는 캐릭터입니다. 아, 특정한 한 가지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예. 말로가 정말 나빠요. 말로가 정말 나빠요. 그런데 문제는. 예. 이 타스의 브리엔이 사랑을 한다는 거죠. 아, 누굴 사랑해야죠, 또. 예. 근데 사랑할 때마다 실패를 해. 그렇죠. 사랑은 FM대로 하면 제일 안 되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어째 이런지. 이게 보니까 결혼은 FM대로만 잘하면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랑은 실패하잖아. 근데 이게 또 되게 슬픈 함의가 있는 게. 아,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는 캐릭이에요. 또 이분이 안 예쁘다는, 그러니까 안 예쁘다는 설정. 뭐, 안 예쁘다는 설정이죠. 아, 그 설정. 네. 네, 설정상 매우 안 예쁘기 때문에. 중세를 이제 상정하고 배경으로 만든 작품이 이제 현대에 쓴 작품이면 네. 한 명쯤 들어갈 만한 캐릭터네요. 네. 네. 꼭 있어야 네. 될 캐릭이죠. 네. 저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스포도 아니고 네. 애매한 거라서 그 스포 아니라고 말한 스포가 너무 많다는 그런 항의를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오죠. 네. 네.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 뉘앙스만 나오는데.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신 분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애매해서. 네. 브리엔이 제이미 라니스터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 그 뭐 궁금하고 그러세요. 네. 드라마를 네. 앞으로 보실 분들은 네. 그거를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시길 그래요? 권합니다. 그게 궁금할 네. 만한 건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극 자체가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크게 그 지장은 안 준 것 같은데. 안 주는데 그게 뭔가 궁금하게 의미가 있어요. 궁금하긴 하죠. 아. 이걸 드라마로서 감상할 때 네. 특히 이런 그 러브라인 애정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중요한 화제가 되죠. 아, 아예 눈이야 몇 번 섞을만 하죠 뭐. 이 또 온라인 게임에서 붙었는데 서로 이성이 붙었는데 예. 실력이 비등비등한 고수잖아요. 예. 그럼 금방 친해져요 또. 그 러브라인 생기지 네. 당연히. 예. 네. 자, 이제 타스 가문 이제 이걸로 멈추고, 그다음에 네. 티렐 가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티렐 가문 굉장히 중요한 가문이죠. 아, 그래요? 예. 부자예요. 그래서? 라니스터만큼 부자입니다. 아, 그래요? 라니스터는 금광 때문에 부자가 됐잖아요. 방흥모 부자 아니야, 라니스터는. 방흥모 부자? 네. 티렐 가문은 남부 중간 지역에 있는 곡창지대를 소유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쌀부자. 만석군. 예, 만석군이에요, 만석군. 그 일제시대 그 전라도 만석군 그렇죠. 스타일. 호남의 지주 출신, 뭐 이런, 예. 이런 느낌. 아, 예. 그리고 그 킹스랜딩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킹스랜딩은 티렐 가문에서 만들어낸 곡식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중앙아시아의 그 러시안 페더레이션 국가들의 밀가루 같은 거군요. 그런 거죠. 이거 없으면 당장 지구가 멈출 수준에. 어, 그렇죠.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의 이집트. 그렇죠. 예. 이집트에서 곡물이 안 들어오면 로마 시민이 굶는다. 예. 이렇게 거죠. 아하, 예, 예. 그 이런 위치를 차지한. 그러니까 북부에는 스타크, 서부에 라니스터, 중부에 툴리, 동부에 아린이 있다면은, 남부는 티렐입니다. 남부. 도르네 마르텐은 이 티렐보다 더 남쪽이죠. 끝부분. 아, 완전 오락해. 오락해. 남쪽이고. 적도 부근의 남쪽이고. 이 티레일이 그 7왕국 중에서 이제 남쪽을 지배하는 가문이 됩니다. 네. 저는 왠지 작가가 이탈리아나 이런 쪽을 그. 이탈리아를 상징하죠. 예, 예.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풍요로운 지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풍요롭고 온화하고. 온화하고. 예. 싸움을 잘하는 거 아닌데. 네.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도 자유분방하고.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진 집단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액센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티레일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타이레일이라고도 부릅니다. 타이레일이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건 항상 그 세계의 명작 SF 블레이드 런너에 나오는 대기업 이름이 아~ 타이렐 코퍼레이션이죠. 아, 그래요? 그렇죠. 예. 타이렐. 그 회장 이름이죠. 회장 이름이 타이렐이었죠. 어, 예. 거기에서 나오는 게 넥서스 시리즈가 그 인조인간으로 예. 예. 만들어진 생명체. 그렇죠. 아, 전화기가 아니고 인조인간인. 예. 그러니까 아 맞다. 글똥 왔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의 이름이 넥서스 뭐였지? 6였나? 극중 이름은 넥서스 7이었나? 리플리컨트. 리플리컨트.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리플리컨트. 리플리컨트. 예. 리플리컨트. 아, 리플리컨트. 블레이드 러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아, 그... 너무 오래된 영화예요. 예. 저야 뭐 워낙 좋아하니까 한 수십 번 봤지만 그 좀 교양 필수예요 청소년 여러분. 예, 그거는 네, 블레이드 러너 거쳐 오셔야 됩니다. 블레이드 네. 말고요. 블레이드. 블레이드 아닙니다. 지금 웨슬리 스나이프 무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블레이드로 그죠. 아, 양서죠. 예. 아, 그건 꼭 한 번씩 보셔야 될 네. 그런 네. 작품이죠. 그 마지막 장면은 꿈에도 나와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로이가 없는 시. 예, 너무 멋있잖아요. 예. 어쨌든 티렐 가문의 문장은 녹색 배경에 있는 황금색 장미입니다. 예. 느낌이 확 다르죠. 녹색 배경에 황금색 장미. 그 장미로 도배를 하는 집안이에요. 뭐 방패에도 장미고 뭐 이 갑옷에도 장미가 찍혀 있고 막 그래요. 에버랜드군요. 네. 그 별명이 장미 가문이죠. 그러니까 사자, 늑대 뭐 이런 예, 상황에서는 예. 상당히 이질적인. 그래서 저렇게 약골 집안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싶은데 역시 식량을 잡고 있으니까 강자가 되는 거죠. 이 모토가 growing strong. growing strong. growing strong.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당장 한 방에 다 깨트려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살금살금 권력을 잡는다 뭐 이런 느낌이 강한. 그 이 가문이 그 지배하고 있는 지역 자체 이름이 리치 지역이에요. 부자 지역이에요. 아, 그렇지. 그냥 네. 뭐 그 땅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예. 네. 워낙 그 기옥한 토양. 예. 그럼 수도 이름도 그 예쁘잖아요. 예. 하이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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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이한 사람들만 사는. 하이 이거 말고. 아, 이 공중 정원에서 키우는 것은 장미가 아니라 예. 양귀비다. 장비처럼 생긴. 네. 원래 리치 지역을 지배하던 가드너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네. 이 티렐 가문은 그 가드너 가문의 집사 출신이에요. 아하. 출신 성분 자체가 좀 비천해. 예. 그 아이건 정복 시대에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건 드라마만 봐서는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용이 우리 얼굴 인편에 두 번에 한 번쯤 얘기하는. 이런 건 드라마만 봐서는 모르네요. 이제 뭔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예. 드니까. 예. 깨져있던 조각들이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예. 들죠. 역시 그 정통 양반은 아니었네요. 예, 정통 양반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벌써 예, 예. 그 아에곤 정복 시대에 득세를 해가지고 이제 가드너 가문이 갖고 있던 리치 지역을 다 장악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예. 돈이 많아지면 항상 그거 하잖아요. 가문 세탁. 아. 자기네 집안이 모계 쪽으로 가드너 집안과 연결이 된다. 출신 세탁. 네. 예, 우리도 정통파다. 우리는 모계에 부계에 모계에 모계쯤 가면은 우리 집에도 독립운동가가 있다. 네, 뭐 있다. 그런 거죠. 뭐. 우리가 꼭 금강만 캐고 척식 사업에 협조한 건 아니다. 네. 그렇지만 이 비천한 혈통으로 다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시비가 많이 붙습니다. 네. 다른 집안들이 항상 좀 경멸을 하는데 티를 못 내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심지어 그 돈 많은 라니스터도 티렐 앞에서는 돈 얘기를 잘 못합니다. 킹스랜드를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네. 아니, 돈이 억수로 많은 거죠. 드라마와 소설 양쪽 모두 네. 이 티렐 가문은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이 라니스터는 돈과 잔인함으로 지배를 한다고 하면 네. 이 사람들은 돈과 교활함으로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세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도 네. 되게 잘하고 네.
그 현재 그 드라마 시점에서 현재 영주는 메이스트렐이라는 그 할아버지인데 네. 이 무골 호인이에요. 무골 호인. 예, 별 개념이 없어요. 예. 그 메이스트렐은 자신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 발음이 좀 애매한데 마에가리 트렐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마에가리를 랜리 바라테온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계획을 합니다. 바라테온 내 시집을 보내라. 예. 그러니까 그 로버트 바라테온이 죽은 다음에 다섯 왕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네. 바라테온 가문에 일단 붙었던 거예요. 근데 랜리가 모글리스를 당하죠. 그러니까 딸을 도로 회수해가지고 아, 네. 조프리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라니스터에 또 붙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시점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바라테온이 좀 유리했었거든요. 네. 근데 퇴소하고 시집을 옮기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라니스터가 유리해지는 시점입니다. 아, 국제 정세를 잘 보고 있군요. 예. 굉장히 관찰을 잘하고 네. 항상 흐름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랜리 바라테온한테 시집을 일단 갔다가 돌아왔고 다시 조프리랑 결혼을 했다가 그것도 조프리가 발라 먹을 수 당하는 바람에 또 깨지고. 네. 근데 그 시점까지도 이 마에가리 티렐은 처녀를 유지합니다. 아, 예, 예. 하여간, 그 부모가 보내니까 가긴 갔는데 신랑들하고 안 친했군요. 친했어요. 친했는데, 주로 같이 게임을 한다거나, 대기를 찬다거나. 엑스박스를 혼수로 가져가서. 그렇죠. 샤패드는 반드시 두 개. 예. 네. 아, 이거는 그냥 얘기합시다. 랜리 바라테온이 게이였어요. 그거야 뭐. 뭐 그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도 떠나야 됩니다. 앞으로 스포 사운드 버튼 같은 걸 만들어야겠어요. 네. 삐 소리를 한번 넣어준다거나. 네. 앞으로 5초간 스포 뭐 이렇게. 네. 그 랜리 바라테온이 게이였는데 네. 이 마에가리 그 티렐은 랜리 바라테온한테 결혼한 다음에 네. 접근하면서 네. 자기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 얘만 나 게다오. 당신이 게이라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지금 다른 남자를 불러도 된다. 지 침대에. 쿨. Cool. 막 그런 정도까지 전울적입니다. 바라테온 은행에, 정자 은행에 가서, 정자만 한 비커 가져와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티렐 가문 자체가 원래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집안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아주 멋진 대사가 하나 있는데, 이 티렐 가문의 실질적인 영도자인, 실질적인 리더인 올레나 티렐이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영주인 메이스트렐의 부인인 거죠. 그 메이스트렐 씨가 나오는 예, 예. 그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드라마에 나왔던 예, 그 예. 캐릭터를 해주는 장면이 타이윈 라니스터가 네. 이렇게 회의를 집도라고 주관 주관하거든요. 네, 이때 뭘 하길래? 네. 근데 주관하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뭐 연령대도 비슷해요. 네. 할아버지한테 물 떠오라고 시키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조화가에 가서 물 떠옵니다. 왜요? 나에게도 물 뜨는 임무가 생기다니 이런 표정으로 물을 떠와요. 그리고 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네. 타이윈 라니스터하고 이 올레나 트리엘 그 할머니하고 둘이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요. 네.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길이 엇갈리 이 갈라지는 길에서 옆에서 그 메이스트렐이 탁 튀어나옵니다. 우연히 만난 거죠. 근데 메이스트렐이 자기 부인한테 말을 겁니다. 아 그거 있잖아. 뭐 그렇게 딱 얘기를 말을 걸려고 운을 띄는데 할머니가 닥쳐 지금 타이윈 병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걸어갑니다. 이렇게 들으면 뭔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네. 재수가 있지 않은 캐릭터다. 뭐 이 정도로. 그냥 그 할머니의 영도력에 감화돼서 거기 엎여서 그냥 자기는 앉아만 있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가 저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현실 세계에서. 그럼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부인 말이라도 잘 듣는. 바람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에가리 티렐을 갖다 여기다 씹어냈다 저기다 씹어냈다 막 그러는 것도 네. 모두 다 그 올레나 티렐의 작품이에요. 할머니의 작품이야. 이 메이스트레일은 전혀 관여를 못합니다. 신랑은 바지 사장. 근데 신랑이에요. 아들이에요. 신랑이에요. 신랑이에요. 네, 신랑.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드라마 초반부터 계속 나오는 아주 멋진 그 꽃미남 캐릭이 하나 있는데 장미의 기사 로라 스티렐. 로라 스티렐. 굉장히 그 금발머리에 싸움도 잘하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 마상시합 같은 거 나왔던 하면 네. 모든 여성 관객들이 다 그 기사만 바라보고 있는. 그때 네. 그 마운틴을 아이돌 스타. 기교를 써가지고 이겼던 그 기사이기도 네. 하죠. 뭐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초반부터 그렇게 잘생긴 남자, 꽃미남 역할로 나오기 때문에 네. 모든 시청자가 다 그 로라 스티렐은 분명히 러브라인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게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네. 작가가
보통 취미란 게 아니에요. 예. 보면 문화가 좀 성숙한 듯한 예. 게이도 인정하고 그럼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런 곳들은 보통 군사력이 딸려요. 개발이 덜 됐어요. 그렇죠. 군 문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싸우지도 않잖아요. 예. 예. 근데 군사력이 강성해지면서 점점 더 시대가 뒤로 흘러오잖아요. 지구의 인류의 역사는. 예. 그래서 정복사업하고 다니고 이런 데들 보면은 중세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문화가 얼어붙죠. 그렇죠. 과학적이지 못한 부계 사회가 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다양한 성 정체성들도 이해 못하게 되고. 문화가 약해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왕조가 더 강건해지고 막 이렇게 제국이 커지고 이런 거는 분명히 인류의 문화를 좀먹긴 좀먹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아랄 마틴 작품에서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작가가. 네. 그걸 서술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가문의 성격을 배정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귀신같이 배정을 합니다. 잠시만요. 추격전 하고 있네 또. 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결국 티렐 가문의 현재 상황 지배자는 그 할머니죠. 올레나 티렐. 그 할머니는 배역도 참 잘 골랐어요. 섭정. 드라마에서 네. 보면 막 이 현란한 말솜씨와 타유인의 맞짱을 떠가지고 결코 말발로 안 밀리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타유인이 머리 나쁘게 느껴지는 네. 캐릭터. 타유인이 멍하니 있다 당하는, 네. 뭐, 이런 느낌. 예. 저는 이제 그 할머니 이미지를 처음 봤을 때, 그 아가사 크리스티가 만들어낸 미스 마플. 예, 그 느낌이 좀 그 있네요. 느낌입니다. 예. 아, 그래요? 굉장히 착하고 온화하고, 모든 걸 자애롭게 다 감싸줄 것 같은데, 네. 속에서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아, 90년대 이후 태생들은 모르는. 제시카의 추리극장이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지. 네. 티리온이 거의 한마디도 못하고 네. 짜져야 했던. 아, 그 티리온이 이제 돈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시도했다가, 네. 한 방에 날아가서,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내가 이건 해줄게. 어이구, 감사합니다. 막 이런 분이. 대단한 협상가다. 네. 극 중의 별명은, 그 할머니의 별명은 가시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 이게 아주 온화하게 말을 하는데, 말 속에 그 가시가 장난이 들어있는. 아, 그 가문의 가시를 담당하고 예. 있는. 네. 장미 가문의 가시를 담당하는 할머니입니다. 예. 뭐, 물론 서세이는 뭐, 거의 비교도 안 되고. 네. 서세이는 그렇죠. 막 부들부들 떠는 말도 못하고. 거대한 또라이인데. 예. 네. 하지만 이 할머니조차도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세계 정복을 꿈꾸는 도른의 마르텔 집안에 비하면은 음모의 레벨이 약간 작죠. 레벨로 따지면 모르겠는데 네. 그 스케일이 작죠. 네, 스케일이 좀 작아요. 네. 좀 좋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흉악한 음모를 하나 꾸민 그러니까 장본인으로 밝혀집니다. 도른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뒤집을 음모를 꾸미고 그렇죠. 있다면 네. 이 양반은 그 궁궐 내의 암투에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자기네 가문만 살아남겠다라는 네. 정도. 같은 남부 지역의 가문이고 그 경계를 딱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텔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 남부에서 경계선을 접하고 아래 위에 있는 집안들이니까. 그렇죠. 예. 다음은 이제 강철군도로 넘어가서 그레이조이 가문 얘기를 해봐야죠. 아우 이 뭔가 좀 이렇게 꾸질꾸질하고 좀 음침한 예, 가문. 예, 예. 예. 맞아요. 아무래도 가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성적인 얘기 좀 나오는데. 왜요? 예. 네. 그레이조이 가문의 태온 그레이조이는 이 드라마를 다 본 팬들 사이에서는 네. 대륙의 고자로 유명합니다. 고생하는 자. 네. 네. 그게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후천적으로. 아 의사 양반을 한 번쯤 찾은. 네. 네. 아 참 참 불쌍해요. 이게 어떤 그 이 드라마를 SM물로 변화시키는. 네. 네. 아 그래요. 이 태원 그레이조이는 혹시 이제 그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초반에 드라마 맨 처음에 스타크 집안의 인질로 잡혀가서 같이 자라는. 드라마만 보면 아들인 줄 알았어요 저는. 다 아들인 줄 아는. 거기에 이제 존스노우는 서자라서 좀 홀대를 받죠. 근데 태운 그레이조이는 사실 인질이었어요. 근데 스타크 집안이 워낙 인격이 있는 집안이라서 인질도 마치 자기 아들 형제처럼 길러줍니다. 인질이라는 말보다는 볼모라는 말이 어울리죠. 볼모죠. 네, 볼모. 네, 장기적인 볼모. 네. 그러니까 스타크가 그레이조이 가문을 이제 무릎을 꿇린 다음에 까불지 못하게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죠. 왕자를. 이 그레이조이 가문의 시작은 이제 그 처음에 고대사 얘기할 때 나왔던 그 그레이 왕 시절. 그 인어와 결혼했다는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예. 그때 그 전설로 시작한 굉장히 유서 깊은 역사도 오래된 집안이지만. 아랫돌이 인어. 예. 네.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 생물학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그렇게 유서가 깊고 스타크 가문처럼 역사가 굉장히 깊고 심지어 자신들만의 종교도 있잖아요. 그 드라운드가 네. 익사한 신을 섬기는. 네. 그런데 그냥 현재 상태를 살펴보는 게 해적이에요.
그러니까 유서는 깊은데 네. 그 유서 깊은 나쁜 집안이야. 그러니까 뭐 유서 깊은 망나니 집안 네.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죠. 어 문장은 크라켄, 크라켄 그 바다 괴물 크라켄을 쓰고 예. 있죠. 예. 큰 문어발. 오징어. 예. 예, 오징어 같은 거. 네. 어 모토는 우리는 씨 뿌리지 않는다. 네?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 근데 뭔 가문이야? 그 씨 말고. 그 씨가 아니고 네. 농사 짓자. 농사 안 한다. 네. 예. 우리는 아. 약탈이지. 어디 감히 농사를 짓냐. 많은 수협 조합원들이 분개할 만한. 네. 네. 그 약탈을 굉장히 신성시하기 때문에 네.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사면 수치스러워합니다. 가능한 뺏어야 돼요? 그 집안의 격언은 강철로 값을 치른다. 아, 이거는 그냥 칼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저 포스코에서 이게 물건 떼오면서 철을 쳐라 이 이런 게 아니라 예. 저찰 수가 없어요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 칼도 그 칼도 어디서 뺏어온 거야? 그렇죠. 로버트 왕 시절에 그 발론 그레이조의 반란이라는 난을 일으킵니다. 그 로드 바라테온 왕 시절에. 네. 근데 이제 스타크와 바라테온 로버트의 그 협공에 쓰러져 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진압되는 거죠. 그래서 태온 그레이조가 그때 이제 볼모로 스타크 집안에 끌려가게 되고, 그러다 이제 스타크 집안이 막 힘들어지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스타크 집안에서 보낸 거잖아요. 태온 그레이조가. 갔더니 이제 스타크 집안에서 막 받은 거니까 그나마 귀족 출신이라고 옷도 해주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아버지 발론 그레이조가 딱 있다가 자기 아들이 오는데, 아들이 목에 목걸이를 걸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딱 쳐다보니 그 창피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네. 너 그 목걸이는 어디서 산 거냐, 뺏은 거냐, 그럼 물어봅니다. 뺏었어요, 그러면은. 오, 그래, 다음번에 이쁜 걸로 뺏어라. 그니까, 예. 그러니까 경멸하는 눈초리로. 그 누구한테 얻었냐, 누구한테 돈 주고 샀냐, 이제 이런 거죠. 아, 참, 중세시대에. 예. 가장 멍청한 발견이 이 볼모인 것 같아요. 그 중세의 발명은 아니에요. 그. 더 오래됐죠. 춘추전국 시대 예. 뭐 이럴 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이게 사회가 부계만 아니어도 부계 중심만 아니어도 네, 이 볼모 하나 데리고 오는 거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근데 부계이기 때문에 그게 오래전부터 쓰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고만 바꿨으면 됐는데 야 DNA는 얘가 더 많을 수도 있어. 빨리 떠나자 빨리 떠나자. 그러고서 볼모 어떻게면은 바로 떠나고. 근데 그게 문제는 네. 인간의 본성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가요? 그 부계 사회가 생긴 게 인위적으로 발명된 게 아니라 그 남성들의 본능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쟤는 네 아들이다. 네.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인간이다. 네. 이런 거면 아들이 굉장히 중하게 여기는 게 자연스러운 발전이었고 네. 그것을 끊기 위한 이제 볼모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본성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어쨌든 네. 그냥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볼모 문화는 굉장히 흔하게 퍼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태온 그레이조이가 이제 그 말론 그레이조이의 아들인데. 태훈한테는 그 아샤 그레이조이라는 여자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아샤. 예. 이 누이가 여장부예요 또.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 나왔던 타스의 브리엔하고는 또 다른 스타일의. 네, 그렇죠. 그리고 필드에서 이제 많이 닳고 달았기 때문에 그 거의 이제 이 집안은 병사들이 다 선원들이거든요. 배를 타고 싸우기 때문에. 네. 그 선원들이 굉장히 고친 사람들이고, 그럼 약탈을 위주로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자신한테 충성하는 그 해적 선원들을 많이 거느릴 정도로. 대단한 여자인 거죠. 근데 이 아시아 그레이조이가 말론 그레이조이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네. 그, 그레이조이 집안에서는 여자는 안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긴 또 그게 문제돼. 노르네 마르테라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도 또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집안이 계속 그 스토리에 중요하게 자꾸 등장을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전체 그 웨스테로스 대륙에서 네. 맡고 있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면 항상 외국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흐름의 스토리라인인 것처럼 네. 이 그레이조이 가문들이 배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노력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문이. 심시티에서 UFO들을 쳐들어오는 거하고 비슷하군요. 그렇죠. 이 천재지변 옵션이 없으면 게임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근데 화산이 터진다거나 네. 그런 것 같은. 근데 이 가문은 또 이 가문 나름대로 자신들의 종교가 있고 네. 항상 웨스테로스 대륙 전체를 자기네가 호령하게 될 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흉폭하고 이제 센 집안이고.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에 항상 있어야 하는 양념 같은 가문이라는 거죠. 네. 어쨌든 해양에 있어서 그 섬이 있는 얘네가 살고 있는 강철군도 인근의 해양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네. 얘들 나타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 뭐 바다에서 상대하기는 어느 가문도 쉽지 않고. 아, 그렇죠. 예. 얘들이 육지로 올라오면 그나마 할 만한데 바다에서는 못 당한다. 걔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다.
외구 같은 가문이죠, 외구. 예. 네. 대략 이 정도면은 이제 전체 대륙에서 알려진 가문들에 대한 이야기는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은 가문들이 있는데. 네. 한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등장인물을 배출하지 못한 가문까지 다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네. 네. 예. 가문 얘기는 마무리하고, 그 우리가 여태까지 하지 않은 가문은 유일하게 스타크만 남은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스타크는 이제 다음으로 넘기고. 예, 예. 이제는 이제 어떤 특정한 유명한 의미 있는 가문에 속하지 않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배역을 맡은 그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을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광고를 듣고 돌아오지요.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기사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기록에 남아 향후 대리운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는 가장 값비싼 요금, 당신의 에티켓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웹사이트와 모바일의 제작과 운영의 정답은 언제나 필로비즈. 필로비즈.co.kr 웨스테로스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할 수도 있는 가문과 좀 덜 중요한 가문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가문 얘기는 다음 모양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뒤에 나올 사람들도 네. 어딘가 가문에 속해 있잖아요. 그건 그렇겠죠. 예, 처음으로 언급해야 될 사람은 역시 드라마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 굉장한 비중으로 출연하고 있는 별명 리틀 핑거, 본명 피터 베일리시. 베일리시? 예, 베일리시 가문입니다. 네. 근데 베일리시 가문이 워낙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예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그냥? 소설에 어떤 표현이 나오면 양 다섯 마리를 가진 가문이다. What?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나? 예. 그러니까 이 베일리시 집안 자체가 그냥 엄청나게 가난한 집안이었다. 아하. 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 피터 베일리 씨는 굉장히 특이한 캐릭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 머리 좋은 거 하나 믿고 그러니까 뭔가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신분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이제 그런 캐릭터입니다. 드라마 초반에서는 그 킹스랜딩에서 로드 바라테온 왕 밑에서 재무장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처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투잡디죠. 그래요? 재무장관을 하면서 돈을 다루다 보니까 네. 킹스랜딩 내부 그 내부에 활락 산업의 지배자입니다. 모피아군요. 예. 네. 모피아. 관피아군요. 관피아. 관피아. 네. 뭐 그것도 있고 하여 저 화류계의 제왕. 뭐 그 포주킹. 예. 네. 그 모든 포주들의 아버지. 뭐 이런 자기 직접 운영하는 데는 사상 최고 수준의 배치 없어. 아, 그걸 이제 국가기관인 것처럼 해가지고. 예, 거기서. 한락결제원. 예,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모든 정보를 거기서 입수하고. 코리아 핌프 뷰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KPB. 예. 굉장히 모략에 능하고요. 그 정보 관리를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소를 하면서 엄청나게 끌어모으죠. 그 고급,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고위 관료들을 상대하면서 그리고 그 고위 관료들의 약점도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관피아가 맞네요. 네. 네. 저 인간은 어떤 성적 취향이 있는데 그 취향 덕분에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랬다가 빈정상해 버리면 김학이 김학이 야동 야동 이러면서 이렇게 언론에 꽂아버리고 자기가 직접 안 하죠. 슬그머니 뒤로 꽂는. 그렇죠. 예, 모르게. 예. 저게 왜 터졌는지도 모르게. 그 막 일간지의 막 부장급 이런 사람이 컴퓨터를 딱 켜봤더니 USB가 꽂혀 있어. 그 봤더니 야동이. 예. 아는 사람 얼굴이 막 나오고. 네. 어이고 저런. 네. 예. 그 이 리틀 핑거 얘기는 이제 그 바로 뒤에 나올 그 바리스하고 항상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 바리스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으면서 유사한 점도 많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많은 뭐 그런 캐릭입니다. 근데 이 피터 베일리 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특이한 전력이라고 한다면은 스타크의 부인인 캐틀린 스타크, 캐틀린 툴리죠 원래. 네. 캐틀린 툴리 시절에 캐틀린을 짝사랑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타크가 뭐 핸드로 부임하고 막 그랬을 때 캐틀린을 만나서 그 얘기를 막 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뭐 스타크한테 잘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뭐 나름대로 자기 길을 잘 개척해 나가고 계속 신분상승을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건 알 수 없죠. 바리스까지 설명을 하고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바리스는 아주 인상적인 캐릭인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대머리입니다. 그거는 그건 북의 대머리인지 목의 대머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린가요? 그거는 후천적 대머리 같아요. 아, 맨날, 스트레스성 대머리? 맨날 미는 것 같아요. 면도칼로. 네. 아, 건강한 대머리? 예. 네. 그 리틀핑거의 별명이 그 새끼손가락이라고 리틀핑거라고 한다면은 네. 이 바리스의 별명은 스파이더입니다. 스파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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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예. 네. 이게 보통 이제 그나마 리틀핑거만 해도 피터 베일리시라는 그 성과 이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바리스는 에소스 출신입니다. 웨스테로스 출신이 아니고 그 이방인이라서 항상 좀 더 낮은 대접을 받죠. 대표적인 게 바리스는 성이 없어요. 못 듣던 이름이면 예. 이름 성 다 있고 막 그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이름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성이 없고 이 바리스가 전부입니다. 아하. 그게 일종의 푸대접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별 뭐 킹스랜딩의 국정원장이죠. 아 그래요? 예, 모든 첩보원들을 다 거느리고 있고 실제로 그 공식적으로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네. 그리고 그냥 그 실체를 왕한테 밝히지도 않아요. 뭐 내 정보원이 누구 이런 얘기도 굳이 다 하지 않고 원래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나의 작은 새가 이러면서 작은 새라고 표현합니다. 카톡 네. 이러면서 카톡인지 트윗인 네. 트윗도 새잖아요. 네, 그렇죠. 카톡 팔로워들 네. 수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팔로워들을 건드리고 있다. 멘션, 아, 그, 수많은 팔로워들로부터. DM을 받아. DM을 받은. 혹은 자신의 페이지를 좋아하는. 예. 네. 좋아요를 누르는 예. 사람들을 거느리고. 요원들을 거느리고 있네. 예. 바리스는 소설에서 표현되기를 이제 거의 그, 정식으로 표현하면 거죠. 아이덴틱 메모리라고 하죠. 포토그래픽 메모리. 네.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아. 그런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 그의 정보망은 웨스터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소스까지 다 퍼져 있고. 그니까 뭐, 한때, 그, 조라 볼먼트 설명한테 나왔었죠. 조라 볼먼트를 첩보원으로 고용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 예. 그, 킹스랜딩의 레드킵이라는 성이 있죠. 그, 네. 비밀스럽게 막 비밀 통로 엄청 많은 복잡한 그, 타가레인 집안이 건설한 그 성. 그 성의 비밀 통로의 구조를 전부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바리스의 출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가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재미있는 가설이, 네. 바리스라는 이름을 봐라. 아이리스, 미셸리스, 데너리스, 다리스돌림 아니냐. 네. 바리스돌리스다. 아. 뭔 소리야, 그게? 아이리스, 미셸리스. 돌림자다. 데너리스, 다 타가리엔 집안이잖아요. 타가리엔 돌림자다. 네. 따라서 얘는. 타가리엔일 가능성이 많다. 이소스 출신이라는 건 다 개구라다. 그러니까 타가렌 집안 중에 반개 집안에서 이소스에서 너무 고생하다가 넘어온. 근데 이 양반도 굉장히 그 거의 시즌 1 초반부터 알려진 계속 나오죠. 고자잖아요. 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을 이제 이 고자라고 표현하겠다는 일종의 환관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계속. 네, 근데 환관이라는 게 없어요 그 나라에는. 환관 제도가 그래요? 없는데 환관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그 국가에서 그 환을 떼어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당한 거죠. 당했는데. 환대임을. 뭐 도중에 막 그런 장면도 있어요. 환치기. 그냥 아픈 거고 떼임. 하이 그렇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그 리스 돌림자 음모론의 추가 가설은 뭐냐면은 네. 바리스가 왜 맨날 머리를 밀고 나오느냐. 네. 머리 색깔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아 금발이라서. 아 저는 순간 볼 리스를 생각했는데. 아 이런. 그게 아니라. 그 타가리엔 집안 특유의 은발일까봐. 바리스가 아니고 볼리스 타가리엔. 아, 뭐 그렇습니다. 바리스와 이 비시 그 리틀핑거는 직접적인 1대1 진검 승부가 아니라 1대1 진검 드립 승부를 하는데 어떤 때는 그 리틀핑거가 우세하고 어떤 때는 바리스가 이기고 그래요. 아 맨날 만나서 랩배틀하는군요. 네, 랩배틀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소설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되는데 드라마의 뉘앙스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은 뉘앙스를 어떻게 주고 있냐면은 리틀핑거는 자신의 성공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네, 네.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자신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바리스는 특이하게 네. 왕국을 걱정을 해요. 아, 왕국 걱정을 해요? 예, 왕국을, 왕국이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타가리엔 집안이라는 소리 더 힘을 얻는 거죠. 아, 똑같은 권력 쟁탈전을 해도 예. 누구는, 한 나라가 다시 서야 한다. 그렇죠. 예, 누구는, 세상이 나를 외면하진 못하게 하겠다. 그렇죠. 예. 내가 다 먹어야 된다. 예. 내가 세상을 지키는 예. 한이 있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리틀핑거와 바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여 둘 다 음모론에 대가고, 이 둘이 거의 모든 사건의 배후에 다 있습니다. 아하. 예. 뭐, 빨리 안 죽겠네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충격적인 사건에 음으로 양으로 다 관련이 돼 있고. 피해 결혼식에도. 뭐 어떤 것은 그걸 직접 지휘한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미리 알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몇몇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하여 정보가 제일 빠른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굴리는지 사실 드라마만 봐서는 그 사람들의 대화를 이해하기도 힘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걸, 이런 설명을 좀 듣고 보면 약간 더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그냥 재밌는 캐릭터이니까. 즐겁게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아주 멋진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그, 검사. 그, 맨날 뭐 선물 받고 뭐 어디 뭐 부정하는 검사 말고. 네. 칼 쓰는 검사. 아하. 그, 동부대륙, 그, 이소스 최강의, 브라보스 최고의 검객이라는 시리오 포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 브라보스 제일검. 네, 브라보스 그 제일검이에요. 백사줘요. 이런 문자를 보내진 않는다. 네. 굉장히 비중이 없는 거로 등장을 하는 캐릭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살아있다. 어차피 또, 시리오포레일 발라모글리스를 당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안 당했다라는 설이 많아서. 근데 발라모글리스 당하는 장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리만 들리지 장면이 안 나옵니다. 아, 그러면 네. 또 나오죠, 보통? 예, 보통 네. 그렇죠. 이 시리오포레일은 처음에 드라마에 등장, 소설에 등장하는 건 마찬가지죠. 드라마에 등장하는 시점에서 뭘로 등장하냐면, 어린 시절의 아리아. 아리아 스타크. 스타크 가문의 딸. 막내딸. 막내딸, 어린 소녀. 한테 칼을 가르치라고, 검술을 가르치라고 고용된 스승입니다. 검술 스승이에요. 근데 이제 시리오 포렐의 특징은 그 아리아 스타크한테 검술을 가르치라고 고용이 됐는데, 네. 웨스테로스의 정통 검법은 투핸드 소드를 이용한 기사들의 검법이잖아요. 중세 스타일. 네. 이렇게 그 칼로 딱 치면은 이게 칼에 베어 죽는 건지 칼에 맞아 죽는 건지 모르는. 그 네. 갑옷까지 같이 베어 죽는, 뭐 그런. 도끼 같은, 막 그런 느낌의 칼 검법인데, 이 브라보스 제1검 시리오 포레를 검법은 굉장히 발전한 이 한손 검법입니다. 펜싱이에요. 네. 펜싱에 가까운. 작고 네. 강다란 칼을 만들어주거든요. 네. 근데 그 칼을 쓰는 검법은, 이제 그렇게 한손으로 쓰는 검은 네. 시리오 포레이 최강이다. 브라보스 제1검. 진짜 뭐 가르치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고수의 풍모가 넘치는 네. 약간 그 선문답 같은 것도 할 줄 알고 예. 그리고 검술을 가르치는데 이게 검법이 아니고 춤을 가르친다고 표현을 합니다. 춤이라고. 카포에라인가요? 그리고 이제 뭐, 칼이 아니고 너의 팔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왜 막 카포에라 고수들 보면 막 나이키를 하고 막. 헤드스핀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아리아한테 다양한 훈련을 시키죠. 그러니까 뭐, 한 다리를 들고 한 발로 서가지고 중심 잡아서 오래 버티기. 뭐 아니면 또 고양이를 잡아오기. 민첩성을 기르는 거죠. 존나 빡세다. 와. 고양이를 잡아오기. 네. 말 잘 듣는 고양이나 페르시안이 아닌 이상. 막 성벽을 뛰어다니면서 아리아가 네. 고양이 잡는 걸 배우고 그 칼과 함께 아리아가 이제 그 고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항상 아리아는 이 시리오 포레의 가르침을 되뇌이면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아, 그 명언 있죠. 네. 세상에는 신이 하나밖에 없다. 네. 그 신의 이름은 죽음이다. 그래서 그 신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나 투데이다 이러면서 아, 나 투데이가 아니라 네. 오늘은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미 투데이 말고 나 투데이 나 투데이 뭐 not yet 그것도 가능하죠. 네. 확실한 건 죽음뿐이다. 네. 이 시리오 프레리 뭔가 할 것 같은 캐릭인데 너무 일찍 죽었어요. 너무 허무하게 가요. 허무하게 가요. 그래서 모든 그 독자나 그 팬들이 시리오 프레리는 안 죽었다라는 루머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작가 들으라고? 작가 들으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진행하다 보면 그 드라마 등장인물들이 네.
브라보스 제일검, 시리오 포렐의 모험, 이런 책을 읽어요. 아, 전설적인 인물이라서?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아, 예, 예. 그 사람 어떻게 에다드 스타크가 그렇게 빠르게 데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아, 핸드 정도 되면. 그럼 웨스테로스인데. 예. 상대는 브라보스고, 대륙 넘어인데. 예. 아니, 뭐, 시리오 포렐이. 아니, 뭐, 미국, 왜? 미국 대통령이 부르면 안 갈 건가? 뭐, 대한민국 제일검이?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대한민국 네. 대통령이 부르면 미국 제일검 안 올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런 건가? 아,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 예. 하여간 제가 워낙 좋아하는 캐릭이라서 강제로 끼워 넣습니다. 별다른 역할도 없는데. 예. 그다음에 안 이제, 죽었을 수도 있다 정도. 예. 네. 죽었겠죠. 작가가. 네, 이게 살아나면 좀 억지다. 너무 심하지. 예. 그 다음 캐릭은 이제, 뜻밖에. 저 되게 놀랬는데, 여성 팬들의 인기 투표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아이, 그래요? 칼 드로고. 칼 드로고가? 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늘 벗고 나오는. 예. 저기죠. 이소스 대륙을 휩쓸던 도트라키의 거의 최후의 칼입니다. 최후의 칼. 아, 예. 칼. 예. 칸. 그 칸 대신에 칼. 같은, 예. 네. 굉장히 그 남성적인 외모로 드라마에 등장을 하고요. 네. 어떤 팬들의 입장에서 그보다 좀 더 야성적이거나 좀 더 뭐 다른 이미지 아니었겠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좀 매끈한가 보죠? 예, 좀 매끈매끈해요. 드라마에서는. 네. 실제로는 그 원작에서의 표현은 그렇지 않은데. 예, 좀 더 야성적인데. 예, 그 엄청난 규모의 도드라키를 거느리고 있는 칼이었고요. 네. 굉장히 강성했는데, 그때 강성했을 때 데너리스, 그러니까 그 타가리엔의 몰락한 왕가의 공주죠. 데너리스를 거의 사다가 부인을 삼는 그 부족장입니다. 네. 데너리스가 여왕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첫 과정의 발판이 되어준 부족장이죠. 칼드로고는 극 중에서 실제로 거의 옷을 잘 안 입고 나오고요. 예. 그 부족이, 그 원래 코디가 그런가 원래 보면? 그래요. 예, 예. 검소합니다. 예, 굉장히 검소합니다. 의복, 예, 옷감에 검소하죠. 예. 그 머리를 굉장히 길게 길러서 뒤로 따 늘어뜨리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동네는 가보면요. 그 작은 옷이 존나 비싸요. 맞아, 작은 옷이 비싸지. 아, 그런가? 그래. 미세한 품질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 비싸죠. 검소한 거 아니에요. 뭐 겨울 옷만 파는 데가 의복비가 예.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아, 그러네, 또. 근데 이 이상하게 HBO 스타일로 그 초반에 드라마 초반에 칼 드로고와 데너리스 나오는 씬에서 진짜 적나라한 정사신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HBO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게 후반에 가면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지거든요. 네. 초반에는 이제 시청률을 의식한 장치가 그렇죠, 아니었는가 그렇죠. 싶어요. 네. 소설에서도 그 둘의 정사신이 그렇게 자주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소설에 묘사된 거랑 또 많이 좀 틀리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 드로고는 데너리스 성장의 밑받침이 되고 그냥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은 있지만 예. 현재 상황 시즌4가 끝난 상황에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머리를 굉장히 길게 길러서 뒤로 딱 넘기고 있는데 네. 도트라키의 전통은 예. 남자가 예. 싸워서 지면은 머리를 잘려요. 그러니까 목이 아니라 이 머리카락을 잘려요. 아... 그러니까 목을 자르는 풍습에서 이렇게 좀 나아졌겠죠. 살려주기 위해서 머리카락만 자르는데 그 굴욕이죠. 네. 근데 머리가 길러가지고 엉덩이를 지나 막 무릎까지 내려가는 걸 보면은 네. 칼 드로고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 아하. 예. 그러니까 머리가 길수록 대단한 거죠, 그 나라는. 예. 아하. 예. 아, 이게 지금까지 오늘날의 문화 콘텐츠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프로레슬링이란 말이죠. 아, 그런 거예요? 네, 헤어 버시스 헤어 매치,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아~ 지면 머리 깎기 혹은 지면 마스크 벗기. 그거 가끔 막 무한도전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요? 네. 굉장히 그 매력적인 캐릭입니다. 칼드로고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또 다음 캐릭이 다보스 시워스. 그럼 누구예요, 여기? 이 사람? 양파의 기사. 아, 이 양반. 예, 그 양반. 이 다보스 시워스는 아주 비천한 출신입니다. 해적과 같이 다니면서 밀수하던 밀수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해적하고 세트맨이죠. 해적의 트랜스포터. 예,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드라마에 등장한 시점에 이 사람은 이미 써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바라테온 집안의 한 명이 있는 스타니스 바라테온. 예. 스타니스 바라테온의 신복이 되는데. 네. 스타니스 바라테온이 그 공경에 빠졌을 때. 네. 바라테온의 성이 포위 공격을 당할 때, 그러니까 이 드라마 시작 전 얘기입니다. 이건. 예예. 그 바라테온이 공경에 빠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 밀수하던 실력으로 배에다가 식료품을 싣고 그 성이 있는 항구로 침투를 합니다. 포위망을 뚫고. 그래가지고 그 성이 더 버틸 수 있게 돼서 결국 스타니스 바라테온이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엄청난 공헌을 한 거죠. 네. 그렇죠. 보급은 예. 후반전으로 갈수록 보급창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근데 그때 가져온 식량 중에서 네. 양파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양파 얘기사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짜장면만 먹게. 춘장에 찍어가지고. 평소에 먹는 것 중에 양파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짜장면. 네. 양파 코 막고 먹으면 맛있는데. 맛있어요, 양파. 날고 씹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을 줘야 되는데, 스타니스 바라테오는 굉장히 강직한 성격이거든요. 네.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된다. 진짜 그 꼬장꼬장한. 다보스 시워스가 밀수꾼 출신이잖아요. 그걸 알잖아. 네. 그러니까 너는 밀수에 대한 죄를, 벌을 받아야 된다. 그건 벌을 받아서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주겠다. 그래서 벌을 뭘 내리냐면, 오른손에 손가락 끝마디를 다 잘라버립니다. 에? 손가락이 짧아요, 그래서. 벌 쩔어. 네. 네. 그 스타인스 바라테오는 굉장히 그 비민가 출신이거든요. 네. 뭐 밀수꾼 됐을 정도니까. 네. 그래서 이 거래를, 이 거래라고 생각해요. 네. 이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아, 그럼 손가락 요것만 잃고? 손가락은 내가 포기하겠다. 나한테 기사자기를 주면은 내 아들들은 귀족으로 자랄 수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가정적인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그 잘린 손가락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녀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들여다봅니다. 어, 이거 안상하게 하려면 염장을 했겠네. 잘 건조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조를. 뼈만 있을 수도 건조. 있죠. 그 뼈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요즘 네. 필립스에서 나오는 그 기름 안 넣어도 튀길 수 있게 해주는.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예, 그런 걸로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네. 아우, 에이, 진짜. 그 이게 참 그 저는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네. 당시의 도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잘리는 벌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밀수꾼으로서 저질렀던 죄를 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은 뒤에야 네. 기사의 자유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굉장히 일관된 논리를 저한테는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그게 컴플렉스 작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비천한 출신이라는 컴플렉스. 다보스 시워스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네. 네. 정세 판단력이라든가 그 어떤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이라든가 네. 이 모든 거에서 굉장히 뛰어난 지능을 보여줘요. 그런데 항상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머뭇거립니다. 뭐에 머뭇거리냐면 내가 비천한 출신이라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닐까. 심지어 여론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을 못 믿을 정도로 그렇죠. 내재화돼 있고요. 내재화 그 컴플렉스가. 예.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계속 비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같이 비천한 놈이.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이 내가 좀 더 좋은 집안 출신의 기사였다면 좀 더 출중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라고 망설입니다 항상. 이 모든 등장인물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 출신의 벽이라는 것이 세상을 발전 못하게 하는 벽으로 작용하는 수준이 되네요. 엄청 중요한 네, 거죠. 네, 네, 네. 우리가 지금 인류 문화가 어떤 그 신분 계급 이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벗어나긴요. 다시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더 강해지고 있고 네. 지금 뭐 전통적으로 아예 그 저 그 뭐죠? 그 저 인도의 카스트 제도. 네. 그럼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 또 뭐 미국이라고 그런 제도가 없겠습니까? 네. 자본주의 사회는 분명히 신분 계급 사회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도 이 다보스 시워스 같은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없을 방법이 없죠. 굉장히 많죠. 모두가 있을 거예요. 물론 모두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이게 인간의 본성과도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저는 이 다보스 시워스라는 캐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설이고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가장 훌륭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다보스 시워스입니다. 망설이니까요. 예.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이 사람이 스타니스 바라테온을 거기 먹여 살리다시피 해요. 아, 네. 스타니스 바라테온이 네. 공경에 빠질 때마다 구해주고, 항상 돌파구를 찾아주는 사람이 이 친구예요. 신분을 세탁해준 게 너무 고맙군요. 평생 자기는. 양반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스타니스 바라테온이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하고, 왕이 되어야 내가 같이 살 수 있다. 내 신분을 인정해준 왕이니까. 유일한 왕이니까. 그 스타니스 바라테온의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스타니스 바라테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비천한 신분의 그 기사 다보스 시워스를 네. 양파의 기사를 자신의 핸드로까지 임명할 정도로 인정할 줄 알아요. 저 다보스 시워스는 스타니스 바라테온한테 뻑 하면 듣기 싫은 소리 하거든요. 네. 그걸 들을 줄 알아요. 아, 인재를 쓸 줄 안다. 네. 막 고민하다가 그래 네 말은 맞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말은 맞지만 제 손은 없구나. 다보스 시워스가. 그래서 뻑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뻑하면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끝내 죽이지 못하죠. 끝내 죽이지 못하고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합니다. 다보스 시워스가 계급장 띄고 얘기를 해보자. 네. 그러면은 감옥에 잠깐 가 있어. 그런 다음에 밤에 찾아가고. 네. 야 내가 심했던 것 같아 여기 놓은 건. 내가 너를 보고 있으면 죽일 것 같으니까 감옥에 잠깐 가 있어. 이러면서. 감옥에 가서 다시 사과하고. 네. 사실 스타니스 바라테온이 거의 마지막으로 몰락하고 막 그러다가 그 강철은행까지 찾아갈 정도로. 네.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강철은 캐시. 그렇죠. 다가 예. 연리 34.9%. 예. 예. 그 강철은 캐시에서 대출도 못 받을 뻔하다가. 대출 못 받은 사람도 많죠. 다보스 시오스가 한마디 해가지고 받게 해주고 막 그래요. 예. 그 강철은행 사람들 설득한 건 다보스 시오스예요. 연대보증. 예, 연대보증 빌려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스타인스 바라테온이 북부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도 다보스 시오스가 만들어주고. 네. 다보스 시오스는 그 스타인스 바라테온 옆에 그 있지 않습니까? 붉은 옷 입은 마녀 있잖아요. 네. 멜리산드레. 네. 그 여자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그 여자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왕이라면 마법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군대의 힘으로 지배해야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이군요. 네. 그러면서 계속 그저 멜리산드레를 멀리하라고 스타인스 바라테온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말만큼 먹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다보스 시오스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 극중에 맡은 그 배역을 맡은 배우가 레옹을 연기한 장 르노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저는 닮았어요. 예. 아 저는 동일 인물인 줄 알았어요. 예. 저는 장 르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 영화를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데 네. 루페송 감독도 그렇고. 네. 근데 장 르노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저도 처음에 장 르노인 줄 알았어요. 화분 안 들고 다니죠. 그 빵모자의 화분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하면 똑같을 것 같은데. 뭐랄까 이 비천원 출신인데 기사까지 올라가고 막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네. 그 양파의 기사 다보스 시오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고른 또 캐릭이 쉐이 누구죠? 티리온 라니스터의 애인. 아 샤이 아시 샤이 쉐이 뭐 발음이 쉐이, 좀 애매합니다. 예. 매매춘에 종사하던 여성 출신인데 티리온은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네. 여성들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창녀들과 관계를 많이 가르치게 되는데 네. 이 쉐이와 사귀게 된 이후로 이 티리온 라니스터는 실제로 이 쉐이를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쉐이는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하기 그러는데 티리온한테 큰 상처를 입히죠. 아 그렇죠. 예. 네.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가 맡아서 열연을 하고 있고. 네. 바람 잘 피는 캐릭터로 나오려면 되게 매력 있어야죠. 예. 네. 매력이 없는 캐릭터 맡으면 이상하죠. 좀 분위기가 안 맞죠. 실제로 이 네. 배우가 이런 그 섹스 비디오가 유출되면서. 아, 그랬어요. 티리온이 그걸 보고. 아, 이게 유출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꺾였는데, 네. 그 이미지랑, 이게 극중 이미지랑 맞아가지고. 너무 잘 원래 맞아서. 독일계 배우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터키계 독일계 미국인 건데. 네. 예, 복잡하네요. 예,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좀 다시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봤자 결과적으로 발라 모글리스 당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런. 언제인지는 비밀입니다. 예. 네. 다음 캐릭터, 쉐이는 진짜, 쉐이 덕분에 티리온 라니스터의 그 명장면이 탄생했다라고 봐야죠. 진짜 멋있습니다. 예. 네. 다음 캐릭터는 이제, 친숙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호감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호감일 수 있는, 샘웰 탈리. 샘웰 탈리? 예. 착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툴리 집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전혀 다른 탈리라는 탈리. 더 작은, 아주 조그만 가문 출신이에요. 네. 그나마 그래도 영주 집안 출신입니다, 작은. 근데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나이트워치 대원으로 끌려가게 되죠. 아예아예예 성격이 매우 기억나네요. 뚱뚱하고 비만입니다. 네 성격이 너무 여려서 네. 싸움을 할 줄 몰라요. 나이트워치는 그런 사람들이 가면 좋은 곳이다. 아니죠 나이트워치가 싸울 일 없대매요. 아니 그 싸울 일 없다는 게 없어도 맨날 훈련을 할 거니까. 아, 훈련이 문제지. 훈련도 하고 훈련을 못하잖아. 군인은 훈련이 문제지. 그 뭐야. 그 화이트워커는 아니래도 예. 와일드링하고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가끔 네. 싸워요 와일드링하고는. 지금 드라마 시작된 다음부터는 화이트워커도 움직이고 와일드링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데. 근데 군인 성격은 아닌 사람이다. 전혀 군인이 아닌. 이 사람이 나이트워치에 오게 된 사연을 자기 입으로 설명하는데 네. 진짜 슬펐어요. 자 너는 내일 나이트워치 지원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만약에 안 가면 나랑 같이 사냥을 갔다가 사고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보내버려요. 이 스포는 못 넣겠는데. 아 그런가? 아니 이건 넣어도 되죠. 그런가요? 이 세멜털리의 과거사가 네.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세멜털리가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자살할 정도로 불우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친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친부모가 그래도 조그만 영주 집안인데 네. 자기 아들한테 영주 그 귀족 자리를 물려주려면 네. 애가 어느 정도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얘는 전혀 아닌 거예요. 타고나기를. 네. 근데 나이트워치에 와서 자신의 소질을 개발합니다. 어? 뭐 어떻게 해요?
그 처음에 와 오자마자 애들한테 아, 막 두들겨 맞고 예 알고 보니까 장수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지력 캐릭터였던 거예요. 아 그래요? 마이스터급으로. 아 저는 그 무슨 예전에 제가 즐겨 보던 만화인 엔젤 전설처럼. 아 정말 막 이렇게 너무 너무 착한 사람인데. 예. 유일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상대방 밀치기. 그 만화 안 보셨어요? 못 몰라. 밀었더니 다들 멀리 나가떨어져가지고. 아, 엄청난 밀치기 능력에 보여. 미안해서 어떻게 잠도 못 자고. 그런 캐릭터 있는데. 아, 엔젤 전설 재밌는데. 까마귀가 돼서도 초장부터 완전히 이제 막 모든 대원들한테 다 구박을 당하기 시작하고. 예. 막 그런 상황에서 존 스노우만 걔한테 연민을 느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그러다가 걔가 책을 무지하게 좋아한다는 게 밝혀지기 시작하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다는 것도 밝혀지고. 네. 그러면서 그 마이스터의 눈에 들어가지고 마이스터의 후계자가 되기 시작하죠. 아. 응용력도 훌륭하다는 게 밝혀지고. 거기다가 뭐 몇 가지 더 이제 그 다양한 이벤트를 겪게 되면서 네. 굉장히 그 스탯이 빨리 성장하는 캐릭으로. 아, 예. 예. 지략가. 예. 그리고 존 스노우 옆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예. 세밀 탈리 얘기 나왔으니 슬슬 나이트워치 주변의 캐릭터들로 넘어가는데 네. 나이트워치 주변의 캐릭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이 또 만스레이더죠. 만스레이더. 예. 만스레이더는 이게 킹 오브 더 월드가 아니고 킹 오버 더 월. 킹 벽 바깥 왕. 예. 킹 오버 더 월. 킹 오브 더 월드는 마이클 잭슨. 네. 이게 그 에다드 스타크와 로버트 바라테온의 죽음으로 촉발된 다섯 왕의 전쟁이 사실 드라마 초반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다섯 왕이 누군가를 한번 카운트 해보면 일단 로버트 바라테온의 아들인 조프리 바라테온. 네. 그다음에 바라테온 형제인 랜리 바라테온, 스타인스 바라테온 둘이 있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스타크 집안의 롭 스타크. 롭 스타크. 그리고 강철 군대의 발론 그레이조인데. 예. 이 다섯 왕인데 사실은 저는 이 다섯 왕의 싸움에서 만스레이더가 빠져있는 게 불합리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나와요. 얼음과 불의 위키에 나오더라고요. 예, 예. 실제로 다섯 명이 동시에 그, 거병한 예. 적은 없었다. 랜리 바라테온과 스타인스 바라테온은 둘 중에 한 명만 싸우기로 해가지고 끝을 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발론 그레이저가 거병한 게 훨씬 더 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다섯 왕이 싸운 적은 없다는 거죠. 네. 다섯 왕 전투하려면 그 동시에 없는 사람을 빼고 차라리 만스레이더를 넣는 게 맞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라고 울뚝심성님이 예. 작가의 저는, 견해와는 상관없이. 저는 언제나 작가의 결정이 옳다고 보니까 네. 원래 역사는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쓴 게 아닌가. 그렇죠. 원래 역사는 뭐, 사실과 다르게 쓰이죠. 예. 전국 치룡에 뭐 흉노족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더 월 북부에서는 다양한 종족이 많이 살고 있는데 더 월 북부에 장벽 너머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을 다 규합해내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어, 최초는 아니잖아요? 최초는 아니죠. 예, 최초는 아니죠. 예, 드라마 시작된 다음에. 아, 시작될 아, 이 무렵에. 예. 과거에는 있었죠. 머나먼 과거. 머나먼 과거에 있었죠. 근데 그, 그, 월 북부에 사는 거의 모든 종족들도. 네. 그, 화이트 워커, 우리가 얘기하는 아더. 하고는 사이가 다 안 좋아요. 아더는 다 싫어해. 왜냐면, 생물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예, 아더는 마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네. 아더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스레이더가 규합한 더월 북부의 모든 종족 네. 그 연합군도 사실은 아더에 상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만스레이더가 뭘 하려고 그러느냐. 네. 그냥 시종일관 계속 만스레이더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 정치적 망명을 받아다오. 네. 그러니까 그 종족을 규합한 이유도 네. 아더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어가지고 살고 싶어서.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월 남부에 있는 모든 왕조들은 다 오해를 합니다. 저것들이 왜 쳐들어와? 쳐들어오려는 거지, 네가 설마.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아도의 존재 자체를 안 믿으니까. 네. 오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스레이더는 탁월한 능력으로 그 모두를 규합을 해가지고 최초의 걸림돌인 나이트워치, 월을 지키고 있는 나이트워치와 싸움이 붙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만스레이더의 출신은 나이트워치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만스레이더는 네. 예전에 잘 나가던 나이트워치 대원이었습니다. 아, 그랬던 것 같다. 예. 예. 그 만스레이더는 나이트워치 대원이었던 시절에 와이들링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드라마 시작하기 전 얘기죠. 근데 탈영을 해가지고 와이들링과 합류를 했다가 다시 뭐 돌아오고 막 그랬는데 뭐 이런저런 사이에서 오해를 받고 결국은 이쪽 세계와 인연을 끊고 저쪽으로 넘어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악기를 다루길 좋아하고 예.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근데 만스레이더의 그 개인적 특성을 잘 살펴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네,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자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합니다. 그 저랑 닮았다고 할 수 있죠. 티리온. 티리온 말고 저랑 닮았다니까. 아이고. SNS의 지배자. 티리온은 음악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티리온이 음악을 듣는 장면 별로 안 나오잖아. 모니터 너머의 지배자. 모니터 너머의 왕. 모니터 너머의 아더스 때문에 못 살겠다. 킹 오버 더 월페이퍼. 정말이지. 아, 그러네요. 이 남쪽의 가문들은 믿을 수 없었겠네요. 네. 월페이퍼 뒤에 뭐가 있어? 네. 거기 뭐가 있다는 말 자체도 이 사람들한테는 그건 옛날 얘기가 나오는 얘기지. 네. 뭐 이런 톤이었던 거예요. 네. 지들이 살기 힘드니까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딴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스레이더 배역은 참 흥미로운 부분이 많고 이게 결국은 다 그 존 스노우에 관련된 스토리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예. 이 배우가 롬에서 그 카이사르 역이었던. 전 그것 때문에 처음에 깜짝 놀랐잖아요. 카이사르가 북부에 있지, 이런. 만스레이더가 얼음 사이에 딱 서 있는데 가죽옷 입고. 네. 왜 시저가 여기 와서 저러고 있지? 어, 이거 정말 강력하겠는데, 막. 휴가 왔군. 뭐, 무지하게 잘 살 것 같고, 막. 그, 저, 옆에서 있는 와일드링 그 병사들이 다 로마병처럼 보이고 막 그런. 그러니까요.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어, 심각하게 전 부작용 때문에. 네. 로마의 기상이변. 혼란을 네. 겪었어요. 아주. 네. 네. 그, 저 사람은 왠지 그, 이 금속 갑옷을 입어서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이민족 같고. 이쪽이 이민족 같고. 그니까 그 HBO의 유명했던 작품, 롬에서 네. 시저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네. 왕자의 게임에서는 만스레이더 역할을 맡아서 나오고 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사람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만스레이더 휘하에 있던 와일드링 소속의 여성 캐릭터. 네. 역해. 어, 이그리트. 이그리트. 예, 이그리트. You know nothing, Jon Snow. 그 뭐예요, 이게? 그 가장 많이 하는 대사예요. 네. You know nothing. 예. 어, 발음도 뭐 you know 저는 뭣도 모른다 이놈아. 어, 예. You know nothing도 아니고 예. 그 무슨 사투리 같은 발음으로. 네, 예. You know nothing, Jon Snow. 뭐 이런 식으로. 오, 연기하신다. You know nothing. 예. 어, 존 스노우와 사랑에 빠지는 와일드링 여성입니다. 어, 존 스노우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린 나이에 진짜 아무것도 몰랐죠. Nothing. 와일드링들은 나쁜 놈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존 스노우에게 와일드링이 왜 나쁜 놈들이 아니고 자유민들인가, 왜 프리맨인가, 이걸 설명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아하. 그리고 그쪽 내부의 이제 표현으로는 불한테 키스를 받았다. 그 키스 프롬 파이어 뭐 이런 거 그 불한테 키스를 받으면 머리가 빨개집니다. 어. 붉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아 빨강머리라는 뜻이다. 예, 빨강머리. 예, 예. 아주 그 개성적인 빨강머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유노 나스윙 존 스노우가 너무 유명한 대사가 돼서 뜨거운 미더덕을 먹어서 입이 긴 걸 생각해. 이 대사 유노 나스윙 존 스노우는 그 패러디에 너무 엄청나게 많이 쓰였죠.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어. 그 찾아보면 되게 많습니다. 트윗상에도 무지하게 올라옵니다. 예. 심지어 이그리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존 스노우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다 라고 막 퍼져나가지고 You know nothing, 존 스노우. 존 스노우는 왜 이렇게 모르는가. 그 다음에 이그리트가 유명한 아주 인기를 끈 대사를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그러니까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이런 대사를 남발하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존감 뭔진 알아요. 뭔 얘기를 네. 하고 싶은 건진 알아요. 근데 네. 이게 역설적인 얘기거든요. 맥락은 무관하지만 이게 왜 역설적이냐면은 네. 그러니까 월 북쪽은 비문명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일드링이나 이 사람들은 그 철을 다룰 줄도 모르고 네. 무기를 만들 줄도 몰라서 훔쳐서 쓰고 뭐 가죽옷이나 입고 뭐 성벽도 못 만들어요. 네. 남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문명인들이라는 거죠. 뭐 굉장히 높은 성곽도 쌓고 탑도 만들고 막 뭐 이 포차 같은 것도 만들고 칼도 막 벼리고 문명인이죠. 네. 그런데 야만인으로 취급받는 여성이 문명인 남자한테 계속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존 스노우의 자존감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발악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어쨌든. 네. 예. You know nothing 이용. 근데 뭐 우리가 뭐 예. 진짜 어떤 그 비문명, 그러니까 비문명이라는 말도 상당히 폭력적인 말이죠. 폭력적이죠. 예. 예. 그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명의 사람의 그 그런 걸 만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예.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계. 거의 없죠, 이제. 예. 그런 예외가 있지 않는 한은 이런 대사를 남발하는 이성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를 또. 신신당부. 네, 굽히지 마라. 어, 네. 그랬는데 존 스노우는 예. 실제로 우습게도 예. 자신은 문명인에도 불구하고 난 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그리트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웁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중에 야한 것도 있죠. 서구가 말하는 문명이라는 단어는 그냥
서구 문명의 답습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 별거 없어요. 그냥 다른 문명을 만나는 네. 거잖아요, 알고 보면. 네. 그거 그렇죠. 뭐 칼 만드는 거? 어,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거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모른다고 해서 비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인 거 맞고. 예, 그렇죠. 모든 문명은 자기 스타일에 맞게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뭔가 배웠겠죠, 많이. 근데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존 스노우가 아니라 이그리트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19금인데. 아, 그럼 간단. 아, 이거 미성년자들 많이 듣는다니까. 아,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예. 네. 아, 얘기해주고 싶어. 네네. 알겠습니다. 이그리트하고 존 스노우 사랑을 처음 하게 되는데. 네. 그 무슨 동굴 같은 데 속에서 네. 처음 관계를 갖게 됩니다. 네. 처음에 이제 존 스노우는 그 자신의 나이트워치 대원으로서의 서약 때문에 네.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꺼리죠. 어, 예. 그래서 이그리트 쪽에서 도발을 하는 겁니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럴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존 스노우가 일방적으로 당한 상황인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위부터 가지고 이렇게 막 키스를 하다가 존 스노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네. 입으로 너무 식구급니다. 근데 이게 예예예. 예, 예. 예. 입으로 하게 됩니다. 네. 나중에 뭐 자르려면 자르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네. 다 지나고 난 뒤에 폭풍이 지나고 난 뒤에 네. 이그리트가 존 스노우한테 슬그머니 물어봅니다. 네. 월 남쪽에서는 네.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해주냐? 아 이게 계속해서 저 두 사람의 관계는 이 문화와 문화 간의 접촉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뭐 그런 거죠. 예. 부모가 가르쳐주냐? 그 가문에서는? 그때 말하는 뉘앙스는. 네. 근데 그 이그리트가 그때 존스한테 그걸 물어보는 뉘앙스는. 네. 빨리 한 번 더 해라. 그렇죠,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뭐 그거 말고도 이그리트와 존스노우 사이의 일화는 그 성적인 뉘앙스를 가진 일화가 되게 많고. 그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럴 테지요? 예. 예. 그 정도로 하고 이그리트 얘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가 하나 더 있는데. 예. 요 캐릭터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네네네. 순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레스터. 크레스터라고 말하면 드라마 보신 분들도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예. 전 기억나요. 더 월 북쪽에서. 네. 집을 하나 지어놓고. 그 드라마에. 예. 킵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수도에 있는 레드 킵이고. 그렇죠. 하나는 크레스터스 킵이죠. 크레스터의 킵은 수도에 있는 레드 킵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한 판자집 수준인데. 그래요? 예. 그 월 북쪽에. 국립공원 입장료 받는 곳. 그 오두막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서 지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노인네입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군사 요지인가 보죠? 굉장히 많은 그 스토리와 연관이 되는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크레스터는 나이트워치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나이트워치 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팀을 짜가지고 북부 지역을 순찰을 하거든요. 순찰을 할 때 크레스터의 집을, 그 크레스터스 킵을 갖다가 중간 기착지로 활용을 합니다. 베이스 캠프. 아, 말죽 먹이는 곳. 네, 네. 예. 그 사람 거기서 뭐 잘 살고 있으니까. 네. 크레스터의 출신은 그 스타크 가문, 옛날에 스타크 가문 출신과 스타크 가문의 그 반개 집안과 와일들링 여성 사이에 낳은 사생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게, 크리스터는 자신의 집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는데, 응? 그 여자들이 다 자기 딸입니다. 아, 플레이보이 맨션이 아니라, 예. 자기 딸? 딸. 아들은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계속 관계를 해가지고, 네. 아이를 낳았을 때, 네. 아이가 여자면 기르는 거예요. 네. 길러서 또 자기 부인을 삼는 겁니다. 이유. 그런 반응이 제일 적절하죠. 네. 근데 문제는 네.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은 어디로 가냐. 아들 어땠어요? 아들이 어디로 갔느냐의 문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스터리의 하나인데. 아, 안 나와요. 아니, 네. 근데 금방 초반에 나옵니다. 이건 저 스포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더의 본질상 이제 밝혀지는 건데, 아더한테 바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총, 뭐 드라마상은 99명의 아들. 아. 아더들은 그 아이들을 받아가는 조건으로 크리스터가 거기 살고 있는 걸 용납해주는 겁니다. 아더의 입장에서는. 예. 아들과 아더가 그 네. 합쳐진 아들. 그러니까. 예. 아더의 입장에서는. 예. 이 크리스터가 아들 낳게군요. 그러니까 아기 공구번이죠. 아들 낳아주게군요. 그 대가로 걔는 거기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살고 있고 네. 그 여성들을 착취해가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성들은 사실 비참한 상태죠. 아니 아들들은 안 비참합니까? 아들들은 더 비참하고 일찍 넘어가니까. 네, 왜 굳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서. 근데 이제 이 과거 뭐 이
저 크리스터도 이제 나이트워치 출신이라고 보트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력이 꽤 있는 거죠. 네. 그 여성들한테 폭압적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 거고 여성들을 이용해서 막 저 뭐 작물도 기르고 가축도 기르고 해가지고 식량도 비축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는 거죠. 나이트워치에서도 핵심적인 인물들은 이 내용을 어지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한테도 크리스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저게 네. 아들을 아마 아더한테 바치는 것 같은데 확증은 없고. 저 차원적인 수준으로는 가장 나쁜 놈이네요. 제일 나쁜 놈이죠. 네.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죠. 예. 이게 이제 그 9시 뉴스 나쁜 놈이 아니라 예. 그것이 알고 싶다 나쁜 놈. 그렇죠. 어, 기괴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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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크리스터의 존재는 이 아도와 아. 인간 사이에서. 아, 예. 그 표현 좋다. 그것이 알고 싶다 나쁜 놈. 결국 크리스터의 존재는 이 아도들과 인간들 사이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굉장히 독특한 존재이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말라모글리스 당합니다. 말라모글리스 당했는지도 모르는 순간에. 예. 갑작스럽게, 예. 모글려 지긴 했으나, 예. 뭐, 이 존재나, 심지어 위치도 워낙에 특이하여. 예. 예. 그리고. 아라는 둘만하다. 크리스터 가문, 그 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스터 가문 출신의 여성 한 명이 네. 끊임없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 수많은 딸 슬래시 그렇죠. 부인 중에 한 명이. 예. 네. 뭐, 이것도 뭐, 보시면, 스포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세멀 탈리하고 사이가 좋아져요. 네. 그, 세멀 탈리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죠. 네. 아. 예. 이, 힘없는 지략가 아저씨가. 예. 네. 그, 거기,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세멀 탈리의 또 하나의 어떤 그, 인간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더 스토리는 더 장대하게 퍼져나가는데, 네. 사실 그녀가 그 크레스터 집안을 벗어나서 세멀 탈리와 함께 도망을 가게 된 이유가, 네. 자신의 아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 아기가 또 중요한 스토리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그 미혼모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 싱글맘, 젊은 예, 싱글맘, 예. 젊은 싱글맘과 사랑에 빠지는 젊은 남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 플롯은 꽤 네. 많죠. 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영화나 어떤 이걸 그 스토리를 창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설정이 네. 남자가 자식이 생김으로써 가지는 책임감 있잖아요. 네. 자식이 생김으로써 생기는 책임감을 얻으려면 최소한 설정상 1년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시켜주는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런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게. 그 맞자마자 가족이 예, 가족이 생김으로써 예, 예, 예. 얻는 그 책임감을 일순간에 만들어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려면 최소한 12개월, 뭐 10개월 이상. 네. 1년인데. 1년은 걸리죠. 예.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네. 한순간에 그걸, 그 위치로 갈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장치다.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걸 아, 맞긴 맞는데. 아, 왜냐면, 네. 그게 로스트에서 나오는 설정이고. 그래요? 네. 예, 애용되는 설정이니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네. 여자뿐 아니라 그 아이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족. 아이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생김으로써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네. 기존에 없던. 네. 근데 그걸 순간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이거지. 아, 그 환경을. 그런 여자와 사랑에 빠짐으로써. 애가 딸린 여자와 사랑에 빠짐으로써. 그래요. 하나의 좀, 뭐, 복잡하지만. 네. 예. 크리스터의 이야기까지 마쳤고요. 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추가적인 캐릭터들이 더 있지만. 예. 뭐, 지금도 계속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도 있고요. 네. 앞으로 또 얼마 나올지, 또 지금 등장한 사람들이 다시 나올지, 아니면 영원히 안 나오게 될지, 그리고 이제 또 뭐 몇몇 제가 일부러 뺀 캐릭터도 있고요. 그런 얘기가 많지만 그 캐릭터들 얘기를 모두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단지 놀라운 것은 지금 얘기한 것도 많은데 얘기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이 수많은 캐릭터들을 다 모아놓고 몇십 년간 얽혀 돌아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한 번도 삑사리가 안 나는. 네. 대단하죠, 진짜. 예, 그, 마티농의 놀라운 내공. 마인드맵을 어디, 이렇게, 집, 그, 제일 큰 방에 벽, 이렇게. 그러니까. 삼면의 벽에 다 적어 놓으신 건 아닐까?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네. 뭐, 자기 맨날 무슨 옛날 워드 쓴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개소리다. 워드는 그걸 쓰는데. 그건 그냥 타자기일 뿐. 엑셀은 워크스테이션을 놓고 네. 쓰고 있다. 엄청난 스크린이 쫙 있어가지고 막 네. 3D로 막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인물들과의 관계를 타자만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참 진짜 놀라워요 이 정도 스케일의 그 스토리라면은 네. 분명히 모순되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독자들은 그거 찾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니 왜 그 엉성하게 만든 거지 똑같은 영화 보면은 그 금방 생겨요 금방 예, 처음과 끝부분에 네. 설정이 막 달라지잖아요 야 아까는 이게 아니잖아 막 뭐 이렇게 바로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신기하게 여기서는 수많은 그 덕후들이
한 개만 걸려라 그러면서 막 무지하게 뒤졌는데 모순이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이게 참 참 놀라운 일이죠. 아 이게 뭔가 어떤 편집증적인 어떤 그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그 컴퓨터를 좀 다루시는 분인 것 같아요. 컴퓨터의 도움을 안 받았다면은 이만한 구조를 머리에 담아둔다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이래서 이 현대의 정신의학은 아무것도 밝히고 있지 못해요. 심지어 환단고기도 오류를 찾아가면 그 지필 시기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어째 심자를 두 번 천천히 말하다. 어쨌든 간에 그저 뭐 얼음과 불의 노래 자체 그 작품의 매력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완벽한 스토리 구성이. 저는 여러분한테 그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캐릭터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가, 내가 어떤 캐릭터가 싫은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캐릭터가 착하고 나쁜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네. 나쁜 캐릭터도 좋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캐릭터에 더 흥미가 가는가. 네. 어떤 캐릭터가 더 길게 살아남았으면 좋겠는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감상을 하면은 네. 좀 더 이 작품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라는 뜻에서 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요. 네. 자, 이제 스타크 가문만 남았습니다. 네. 우리, 뭐, 방송의 중요한 의도이기도 합니다. 예. 그, 신문 보고, 뭐, 이렇게 미디어 보시다가, 거짓말만 하거나, 중요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미디어만 접하시다가, 어떤 정치인을 좋아해야겠다, 싫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무조건 바보라는 얘기 저희들이 늘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선 아닙니다. 네. 웨스테로스에 대해서 무슨 감정을 가지시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의 진짜 권해보고 싶은 것은, 네. 저 수많은 캐릭터 중에서 네. 어떤 캐릭터가 나와 가장 닮았는가?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설세이와 티리온 있잖아요. 예, 예. 그 두 캐릭터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리온은 예. 내가 생각하는 나. 설세이는 남들이 보는 나. 예. 똑같은 건데. 예. 그거 진짜 참 좋은 표현이네요. 예.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난 내가 김군 줄 알았는데. 내 부하 직원들은 나를 리승만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자기 객관화를 하자. 뭐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스타크 가문이죠, 뭐. 그렇습니다. 가문만 소개하면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문을 소개하고 캐릭터를 소개한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다음 주도 아마 지금 저 와병의 숲을 해치고 네, 나타나주신 판타지 전문가 물뚝심송 상인 공미셨는데 다음 주도 아마 저희들이 금요일자에가 돼서야 네, 웨스테로스로 떠나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타크가 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아이언맨 팬으로서. 진짜 중요해요. 토니 스타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도니 스타크. 도니 스타크. 예. 네. 스타크 인더스트리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그렇죠. 노스, 네. 윈터펠이 네.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되는 그 과정. 그럼 이건 마블 특집이니까. 예. 덕후 요정을 불러오든지 해야 되겠네. 아, 알겠습니다. 예. 잡가문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물뚝짐송 상인 고문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바람 불면 상처날까 걱정하는 그에게 스테픈 울프 아이패드 커버. 저 가방은 진품인데 그래도 그녀가 허전한 이유는? 스테픈 울프 빈티지 사첼백. 스테픈 울프 Genuine Leather. 바른 선택, 바른 선택. 고. 간단한 질문과 답. 간단한 질문과 답 시간이, 아, 간단한 질문과 답 시간에 트윗이 소개된 분들 중 매주 두 분을 랜덤으로 선정, 오늘 방송에 선정되신 분들까지만 도서출판 온우주의 온우주 단편선 14번째 작품 DCDC의 대통령 학문의 사보타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형 내 회사 트위터가 갑자기 쪽지를 보내면 주소와 전화번호, 성함을 알려주시면 된답니다. 개인정보는 선물 발송 뒤 당연히 폐기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이 열심히 골라온 네. 트윗을 보죠. 예, 보시죠. 골뱅이 우드로우 썰틴 나무법 열셋 이라는 분께서 물뚝 가문과 UMC 가문, 제 가문과 마사오 가문의 문장을 그려서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UMC의 가문은 이렇게 빨강 검정 바탕에 노트북이 있고요. 키보드가 있어야지. 예, 노트북이 있고 hate my power라고 했어요. 네. 이거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증오는 나의 힘. 예, 증오는 나의 힘인 것 같은데. 이 가문이 트위터에 쫙퍼졌을 때 네. 마사오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왜요? 그래서 자기 것도 만들어달라고 그러다가 그래서 나온 거구나. 내 것도 있네 그러면서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물뚱님 같은 경우는 파란 새예요 문장이. 아, 네, 이건 뭐 이해가 쉽죠. 예, 예. Read my tweet. 그렇죠. 예, 네. 이건 뭐 그러면서 집안... 그때 마사오를 만났는데 마사오가 저한테 한 얘기가 마사오님이 저한테 그 리드 마이 트윗이라는 문장 네. 너무 멋있지 않냐. 어떻게 저렇게 천재적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냐 그래서 네. 그거 우리가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그래. 그러니까요. 네. 나쁘네. Watch my porn. 마사오님은 우리가 한 방송 심지어 자기가 나온 것도 안 듣는 거야. 자기가 나온 것만 들어요. 자기가 나온 건 들어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축구를 하고 있는 남자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러니까 응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단 옆차기를 한다는 건가? 어쨌든 발리킥을 하고 있는 남자와 가문의 문장 그리고 이 아라라라라라 예, 네. 그리고 하우스 마사오는 남자의 심볼과 여성의 심볼이 얽혀 있는 네. 문장과 빅터 더 그레이트라는 저기 알아봤더니 예. 저 가문을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렇겠죠. 거기서 네. 그림 고르고 저 문자를 입력하면은 네.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런 예. 분도 있었습니다. Say how underbar here. Say가 S-E-Y예요. Now underbar here. 얼브링 너무 듣고 너무 재밌어서 드라마 시작했는데 끊을 수가 없네요. 임산부인데. 문제가 됩니다. 예. 아니, 태교에 안 좋습니다, 이거. 태교는 왕좌의 게임으로 태교한 임산부, 헉, 알고 보니, 하면서. 그랬더니, 김아무개라는 분이, BSIMH라는 그 아이디 쓰시는 김아무개라는 분이, 전 스파르타쿠스로 임신기간을 보냈어요. 하면서. 참, 안 좋아. 아니 여러분 참, HBO가 아, 이러지 참, 말아주세요. 이거 진짜 큰 안 좋습니다 진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분리되는 거지. 목이 척추에서 분리되는. 뭐 그런 거. 해교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그건 있습니다. 그 스타에서 만든 HBO 스파르타쿠스는 HBO 아니고 스타야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스타 TV에서 만든 건데. 스파르타쿠스는 피의 색깔을 네. 약간 와인색으로 변조를 합니다. 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래서 네. 피 색깔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아. 덜 잔인해 보여요. 만화 같아 보여. 근데 저는 신시티를 보면서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아. 노란색이잖아요. 아, 진짜. 아, 여튼 뭐 그냥 한번 해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런 걸로 태교하지 마세요.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돌리보노, D-O-L-I 보노, 울산 수달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울산 D 중학교 학부모들한테 학교 네. 홈페이지 가입하라며 권유했는데 네. 알고 보니 아이핀 가입 유도였대요. 네, 어제도 얘기 나왔죠. 그래서 가입하고 인증까지 해서 오라고 했답니다. 네, 마이핀 헤드 시간에 오병일 활동가께서 알려주셨다시피 예. 해당 교육청에다가 진정을 해보셔야 될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많이 가입해 학교가 이롭다고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미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와레바 WHAREVA라는 그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이렇게 화답하셨습니다. IPIN의 경우 인천 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 어제 나간 거예요. 예, 학교 알림장 홈페이지부터 네. 이런저런 홈페이지 가입하라고 독려하는데 IPIN 기능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을 안 하면 선생님이 야단을 친답니다. 뭐 어제도 이제 비슷한 답이 나왔습니다만은 답변을 드렸죠. 게으른 자가 승리합니다. 이 싸움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두십시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게으른 분들에 속하는 분들께서 네. 군으로 추정되는 네. NUJ013 분님께서 예비군 왔는데 휴대폰 안 꼈길래 뭐 하나 했더니 샵메일 가입하라 했다면서 미치겠다, 그 인증샷을 날리셨으니까. 그 인증샷은 그동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날려주셨었어요. 맞아요. 계속 네. 나왔죠, 이 얘기. 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얘기 나왔는데요. 예. 민병두 의원실이나 진선미 의원실에다가 제보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런 거 저희한테 해줘봤자 이런 이렇게 얘기밖에 못하고 물론 얘기해 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네. 그런 쪽에다가 직접 말씀을 하시면은 좀 더 네. 이렇게 국정에 바로 반영될 겁니다. 진짜예요. 그 지금 열심히 추진하는 그 국정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짧게나마 제보를 많이 해주시면요. 이게 나중에 생활화가 잘 되면 한 수십 년 후에는요. 당대표들도 중앙당에 안 있고 그거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물등님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 보좌관 인력 턱없이 모자라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거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이요 라고 할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그런 걸 보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좀 정치인들한테 푸시를 하셔야 이게 좀 이렇게 정치인들이 일을 하게 될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요 그 소울 언더바 홀릭이라는 홀릭의 마지막은 K네요. 네. C 대신 K를 쓴 소울 언더바 홀릭께서 이용님 아내분의 성견지명 가족 같은이라는 말은 가족한테서 부족한 걸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이다라면서 예. 그 그렇죠. 얘기였죠. 네. 네. 가족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족을 찾고 있다는 네.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 동조하셨군요. 네. 이건 이제 1차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족한테서 성적인 쾌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놈들이 저러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네. 성적 쾌감이라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다른 것들을 못 얻었을 때 그거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간이. 네. 그때쯤 되면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가족이 아닌 데서 찾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는 뭐 정치인도 아니니까 정치인 일부 정치인 저 지지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삶이요, 저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다시 다가와요. 아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가 가족이 어떤 분위기인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아니라니까 그러면 안 돼. 크리스토가 아, 아닌 거예요. 거기다 왜 크리스토를 넣어? 그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네. 가족들이 회사에서 그 부하 직원들 뻘쭘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뻘쭘한 분위기가 집에서도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네. 안 친하다. 네, 안 친하다. 네, 그렇겠죠. 본인이 봐야지. 부모여도 네. 할아버지여도 안 그럴 것인 게 왜냐하면 어릴 때 많이 외로웠을 테니까. 네,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은 네 애한테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족에게서 요구하는. 박희태 의장처럼 잘하진 마시고요. 예. 아, 그게 이게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네. 능력이 많은 집안, 네. 뭔가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집안, 네. 그런 집안이 속으로 더 병들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라니스터?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네. 네. 장모님이 가끔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네. 얘기가 되게 늘 이렇게 떠올리면서 다닌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돈만 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태어났는데 형 둘이 다 서울대 다니고, 네. 누나는 뭐 로펌 변호사고, 네. 이래봐. 그럼 걔는 어떻게 자라냐는 거죠. 네. 근처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능한 한 즐겁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일에 최대한 골몰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좀 더 행복하기 위해 인생을 소비합시다. 네.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 사장 여러분. 아, 삶의 질을 생각하시면서 또 저 연휴가 오잖아요. 저는 잽싸게 휴가를 다녀와서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웬슈 프로듀서와 아웨로우 이용이, 그냥 이용이었습니다. 아웨로우 쓰지 말라는 견해가 있어요. 예, 이용 그 자체. 예. 이용 이셀프였습니다. 그게 철학 용어 중에서 네. 그 독일어 표현인데, 네. 그 딩 안지히라는 거 있어요. 딩 안지히. 그게 뭐예요? 예. 물 자체라는 뜻이거든요. 아, 띵 이셀프. 띵 이셀프. 그 빙간지희가 생각나네요. 어, 네. 그게 꼭 그 물로 시작해서 그런 거 아니고. 네. 물 그 자체. 그렇습니다. 독일어 좋아하시네. 네. 황야의 이리님은 최근에 사업자 등록을 새로 내셨는데. 어, 그 뭐 법인이 되면서요? 스테픈 울프가 아니라 네. 슈테픈 몰프가 됐다고요? 아, 진짜? 아니, 이런 네, 독일어식으로 이러면 그때요. 독일어 소식을 전하면서.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프비더센. 굿테나흐트. 아,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아유,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